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 홍보실장 박한용 선생님 모시고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 4.3 사건이라는 부른 분들도 있고 제주 4.3 항쟁, 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이 명칭조차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제주 4.3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은 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용어를 부르는 게 맞는지 오늘 우리 실장님과 함께 정말 귀한 강의니까 여러분들 다 보신 다음에 질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해서 어떤 저도 한 수강생으로 여러분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실장님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9월 달안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서운해했어요. 근데 오늘 왜 특별히 제주 4.3 사건이란 준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그 원희룡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내년에 참석하겠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갖고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의 요청에 의해서? 둘 다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많아갖고 준비했으니까 저는 오늘 제가 그럼 실장님이 준비하신 PPT 자료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하고 오늘은 실장님이 주인공이니까 오늘 실장님이 오늘 좀 많은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예, 또 적어도 이 방송을 예. 시청하거나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 그 제주도에서의 민간 학살 사건, 이렇게 나오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들은, 그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초였나요?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죠. 우리나라는 국가는 무오류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어. 절대 국가가 사과하는 예. 일은 근데 없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잘못된 거 이제 잘못했다고 했죠.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해서 예, 그래서 좀그 제주도민들이 다 울어버렸죠. 그 전에 참석하신 대통령도 없었어요. 없죠. 그냥 이건 불법이니까. 예, 자, 이런 국가에서는 얘기예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니까 사상 폭동. 자산 폭동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예,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주도 4.3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전 예. 뒤에 4.3 다음에 안 붙입니다. 아직은. 저도 아직 안 붙였어요. 예, 오늘 제목은 제목에. 사건이라고 했지만. 아니, 저도 오늘 제목에 여기 네. 보시면요. 실장님. 좀한 딜레이가 있는데. 보시면 제주 4.3 이름을 여기 주제 제주 4.3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라고 하였고 저도 제주 4.3 뒤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어요. 네. 네. 이 자기 이름을 못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이 되면 예. 제주도 4.3이 일어난 지딱 70년이 됩니다. 벌써. 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지역에 있는 시민 역사 또는 관련 단체들과 네.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뛰는 사람들이 네. 제주 4.3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지 제대로 이름 붙여야 된다. 70년이 되도록 네. 네. 아직도 자기 이름을 못 붙이겠다. 역사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이런 슬픈 얘기예요. 일이네.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네. 있을 때는 뭐 현대사 자체를 배우지 않았지만 네. 4.3 나중에는 4.3 폭동으로 불렀어요. 4.3 폭동이면 반란 사건이죠. 그러니까 폭도가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 이것이 5.18이랑 처음에 비슷하네요. 그렇죠. 5.18, 광주 사태 광주 하다가 사태, 그다음 5.18 폭동, 그다음 그러다가 5.18 보화 운동, 운동 민주화 항쟁, 운동 예 같지 항쟁. 않습니까? 근데 이 제주도 4.3 폭동에서 노무현 정부 때4.3 사건으로 해서 교과서에 몇년 뒤에 실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4.3 제주 4.3은 네. 4.3 폭동이라고 할땐잘알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정부를 전복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 사범들이 이렇게 폭동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후손들까지도 폭도의 아들이 되죠. 제주도민들의 그다음 예. 희생자들의 아들들까지도 자손이 되겠죠. 여성들도 계시니까. 자손들이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과연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금 고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주도 4.3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일부러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자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제주 4.3 사건이 현재 공식 용어예요. 교과서도 쓰여져 있고. 현재는 우리가 제주 4.3 사건으로 불러요. 예, 이걸 네. 다시 폭도로 돌리자는 게 지금 숙골들의 주장인데. 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아예 이거를 빼자고 했나요? 아니면 폭동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주 4.3 사건이랑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 걔네들이 볼 때. 다시 폭동으로 봐야 된다. 남로당에. 아, 남로당에 폭동으로 봐야 된다? 예. 근데 망, 남로당 원조는 박정희잖아요. 원조가 그 중에 한 따까리죠. 따까리죠. 아주 예. 낮은 따까리는 아니겠지만. 따까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은 무엇인가를 한번 예. 우리 이종원 선생이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화면을 딱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 견해다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공식이라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보조로서 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 서청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서북청룡단을 말하는 거고요.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단선과 단정은 네. 단정은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남한의 단독 정부와 남한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나머지 그 민족주의자들은 하나의 조국을 원했는데 그걸 말씀 쉽게 말하면 기본 사실부터 네. 말이 섞이니까 화면을 보여주신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 당무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2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 현재까지 공식 명칭된 사건이죠. 요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 요 화면이 나오고 있고 이제 네, 아니 죽이지 마요. 좀 보시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주도 4.3 사건은 48년도 4.3 사건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는 47년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10년 전에 이런 게 시 문제 나올지 몰라요. 예, 예,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그다음 남한 단독 정부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이죠. 네. 요거 우리가 흔히 해방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제주 4.3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 할 때. 네.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는 48년 8월 15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만 그 반쪽짜리 정부였잖아요. 맞아요. 국토의 절반밖에 없는. 안 네, 되는 분단된. 네. 네. 그 다음에 뒤어서 10월 달이 되면 북한에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네, 이런 거에 네. 나온다. 쉽게 남과 북에 각각 따로따로 분단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해방 3년의 최종 결과였다. 네. 일제 때 열심히 독립도 했는데 네. 해방되니까 분단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년 동안 과정이잖아요. 네. 바로 이 제주 4.3은 1차적으로 이 3년 동안에 있어서 네.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의 핵심은 네. 이 먼저 남쪽부터 먼저 분단 정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48년 8월 15일, 48년 5월 10일 날.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아요. 네. 왜냐 나라를 정부를 만들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를 뽑아야 된다. 이게 재헌 국회예요. 재헌 국회. 그래서 이 재헌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줄이면 재헌 의원이 되겠죠. 네. 이걸 뽑는 선거가 48년 5월 10일. 네. 이른바 50 총선거예요. 50 총선거. 예. 예. 그래서 48년 5월 10일 50 총선거가 일어나서 있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뽑혔죠. 예. 재헌 의원들이 뽑혔고. 예, 헌법을 제정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 헌법을 제정한 것이 해서 7월 17일 날 재헌절이 되는 거예요. 아, 5월 10일 날 뽑힌 국회의원들이 예.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게 7월 17일. 그래서 그게 재헌절이죠. 그래서 재헌절. 예. 예. 그렇게 되고 이 재헌절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예. 8월 15일 날 예. 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 수립일로 알고 있었죠. 네. 바로 요 국면.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48년도 국면이죠. 예. 예. 근데 바로 제주도 4.3이라고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과 관계된다. 기본적으로. 즉, 48년도 50 총선과 하는데, 예. 이걸 반대하는 투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자행만이 아니고 민족주의자들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단독으로 이게 뭐 법을 제정하고 이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를 했죠. 좌익은 아예 다 보이콧했고. 좌익만이 아니죠. 김구 선생 계열도. 약간 우파적이었잖아요, 김구 선생. 정통파죠. 정통파. 네. 네. 민족주의자 계열들. 네. 그러니까 예.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조수학 선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 정부 헌법 만드신 예, 유인들. 네. 또는 김규식 같은 중도파 이런 분들도 다 50선거에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50선거라고 한 부분은 반드시 좌익만 이렇게 거부한 건 아니다. 좌익은 맹백하게 거부하고 반대 투쟁을 했지만 불참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자들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같이 분단되면 안 된다는 예. 의미에서 불참을 했겠네요. 예. 일단 그 상황이란 걸 일단 알아두시고 다시 제가 가볼게요. 예. 몇 번으로 갈까요? 아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아까 설명이 좀 혼란스러워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까 이 달빛 사령탄은 오늘 확실히 배워가자. 예. 어설프게 알면 이건 굉장히 부딪히고 싸우는 부분에 지금 숙골들하고 예. 그래서 우리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정확하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이란 현재 공식적인 정리는 예. 1947년 3월 1일 예. 3.1절이죠. 예. 제주도에서 예. 관덕정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예. 경찰이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민간인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졌겠죠.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실 때 많이 항의했잖아요. 근데 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부터 시작했다. 근데 질문이 갑자기 드는 게 예. 1947년 3월 1일이면 3.1절인데 저 때는 해방 이후인데 왜 경찰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어요? 요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아, 좀 이따 할 겁니까? 예.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제주도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해서 민간의 학살 사건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3.1절 기념 행사에 예. 경찰이 총을 쏜 거잖아요. 예, 예. 이때만 엄청난 항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미 40년 3월 1일부터 예. 이미 제주도민들은 격렬하게 이제 분개하고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뭐냐면 발포 사건 나누면서 저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육지 사람을 막 데려온 거예요. 육지 경찰을. 그 묻혀서 온 거죠. 아마도 제주도 치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육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서북 청년단. 네, 저희가 잘 알고 들이 와서 다 엄청나게 뭐냐 공포 테러 이걸 한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줄인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죠? 총에 맞아 죽은 것만 더 억울한데 동네 주민이 오히려 경찰을 더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청년단 서북 청년단 사실 그거 테러 단체네 들어와서 네. 더 탄압하고 네. 공포를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948년이 되면 네. 아까 50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예, 예.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38도씩 이 나이 먼저 선거하고 정부 만들면 결국 북쪽도 따로 만들게 되니까. 그럼 분단에. 네, 분단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단독 선거, 단독 정부 하면 분단 선거, 분단 정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3월 1일에는 경찰의 발포에 대한 항의였는데 예, 예. 48년도 들어와서는 예. 분단 반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48년 4월 3일 날 남로당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 도당 무장대가 오름바다 그 산봉우리죠. 제도상에 낮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횃불을 드는 겁니다. 봉화를 올리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4.3이 시작되는 거예요. 봉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른바 토벌이 있겠죠. 예, 토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1954년 9월 22일 예. 7년 동안에서 잘 보면 와, 되게 오래 네. 싸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항해 게릴라 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 근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예. 이 사이에 7년 동안 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예.
터볼 때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과서나 이렇게 나와 있는 제주 4.3 사건의 내용인가요? 예, 이 자체가 이제 그나마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결론에 의해서 교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 뉴라이트라든지 국정 교과서 좀 말도 안 돼. 이거 폭동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내용 잘 보시면 제주 4.3 사건은 민간의 학살 사건이에요. 제주도 4.3이 뭐냐가 없어. 이해가십니까? 네.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만 나와있지. 4.3이라고 보면 이 제주도 사람들이 4월 3일날 왜 목숨과 왜 싸웠는가. 그 내용이 없네요. 배경이. 이 투쟁은 뭔가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과거에는 폭동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 항쟁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 사태라 불렀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70년이 되니까 제주도 분들뿐 아니라 역사학에서도 이 제 이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정명. 정명. 네, 바른 이름 찾아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최근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다루게 했다. 네. 그 제주도 4.3 사건은 원래 민간 학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과죠. 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성격이 뭐냐가? 47년 3월 1일 날은 경찰의 무장 발표 때문에 그 발단이고 48년에는 4월 3일에는 봉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기는 민간 학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예. 근데 4.3 사건은 그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그렇죠. 많이 죽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서 사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7년 7개월 7년 이상의 이 긴 이야기를 하여튼 최대한 핵심적으로 틀을 잡아내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같이 한번 키워보자.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어디로 옮겨갈까요? 네, 그럼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음 장에? 네, 오늘 제가 PPT 하는 이유는. 이거요? 예, 워낙 현대사 쪽이. 여기입니까? 예, 예, 봅니다. 그 시기가 많지는 않죠. 예. 자, 그럼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이 제주도 4.3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네. 자, 알다시피 제주도는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라는 것은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섬이죠. 예. 보조연맹이라 나오네, 보도연맹이. 오타가, 오타를 치셨나 보다, 누가. 네. 네. 하여튼,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빗나갔어요. 예, 네. 네, 제주도에, 제주도라는 부분은 일제강점기에는 아주 수탈의 핵심이었죠. 네네. 수탈의 핵심인데 더 중요한 것은 거의 군사기지였어요. 맞아요.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았죠.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오키나와가 돌파되면 미군들이 이제 일본 본토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막기 위한 최후의 교두보를 제주도로 삼은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데서 지하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굴에 보면 옛날 포대 아직도 많더라고요. 예, 네. 알뜰한 비행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또 수많은 뭐죠?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징용. 예, 네. 있었습니다. 여기 외에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네. 일본으로 가요.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식량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주 토시 돌아오는데 해방된 이후에 돌아왔고 비교적 제주도란 쪽은 좌우 갈등이 적었어요. 뭐 특별 일제 때 자기가 우리가 싸울 일이 없었잖아요. 제주도에서 무슨 지주가 있습니까? 자본가가 있습니까? 그냥 약탈 당하는 그냥 장소였을 그 자체가 그냥 뭐 다 가난하고 뭐 그렇잖아요. 특히 해방된 이후에 좌우 갈등이 없었어요. 비교적 안정 좌우가 신일파 빼고는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9월 달에. 어째 미군정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48년 9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주도민들이 뭐냐면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그건 한데 제일 분노했던 것이 뭐냐면 일제 때 경찰들이 다시 다 복권된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정부에서. 예. 예. 아니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 하에서. 예. 그냥 현업 복기령이라고 해서 다 부른 거죠. 그 일제 때 독립운동가 체포하던 놈이 다시 또 나온 거야. 우리 영화에서도 요즘 많이 그래서 그나마 나오고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얘네 미군정이 정책을 잘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만이 커져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1947년에 들어오게 되면. 예. 3.1절 행사를 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제주도 제주읍 그다음에 애월면 그다음에 그 유명한 조천면 이 3개 쪽이 합동으로 북국민학교에서 제주 북국민학교죠. 에서 합동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건
굳이 좌익이 주동했다기보다 네. 뭐 좌익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남로당이죠. 네. 있었긴 했지만 3만 명이나 참가했어요. 제주도 도민들은 그 당시 30만 명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제주도 도민 30만 명 가운데서 네. 3만 명이면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촛불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집회하게 되면 끝나고 행진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후 2시에 행사를 마치고, 일종의, 네. 이, 가, 이제, 항의성, 시의성 이제 가서 행진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해서 관덕정이라고 아마 가보시는 분들 말게 관덕정. 예, 바다가 보이는 것 중에 딱 있어요. 관덕정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뭐냐면 시대가 빠져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말을 탄 기마 경찰들이 있었어요. 기마 경찰이 그만 애를 말발굽에 찬 밟아버린 거예요. 그 시위대 중에 애가 있었는데 거기 기마병이 네. 예. 물론 이게 의도적인 고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애가 죽은 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마 경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 화가 안 나겠어요? 시민이 다쳤는데 치워놓고 그냥 네. 가버렸다. 그것도 말발굽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도 행진하던 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또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찰서 가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일들이 뭐냐, 여기 또 무장 경찰들이 다르륵 총을 산 거예요. 또 발포를 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몇 명이 죽냐, 여섯 명이 죽고 여덟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럼 예. 자,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백남기 농민, 뭐 사람의 값은 다 등가라고 하지만. 예. 한 명도 아니고 6명이 죽었고 8명이 중상 중했다. 그것도 총격에 의해서. 예, 그죠. 그것도 총으로 쏴가지고 예,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무슨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목군이 아니고 일반 시민. 주민이었어요. 거기에 15살 된 초등학생 있었어요. 15살? 예, 학교를 늦게 들어간 거죠. 예, 예. 또 여성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예.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였고 애기였고 총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터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3.1절 발포 사건 또는 관덕정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47년 3월 1일 날 일어났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항의하겠죠. 그렇죠. 제주도민 예. 같은 주민들이 죽었는데 이유 없이. 예, 그나마 이 책임 미군정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미군정 예.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예. 맹남기 때 보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예. 미군정이 똑같이 한 거야. 미군정은 이 발포에 대해서 뭐냐면 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면 예. 그 경찰 책임부터 1차적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이, 시위 주동자부터 색출한다. 뭐, 요즘 바뀌었다. 한상균 위원장 잡아드리는 것 같은. 그렇죠. 거의 똑같네. 이해가시죠? 아. 예. 한마디 하면, 장인의 학술 효과가 크겠네요. 야.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저 발표를 하고, 네. 누가 발표를 했고, 누가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 수위를 주도한 사람을 찾았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되어보니까 무척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거는, 그, 요즘 똑같잖아요. 예. 좌경 세력들이, 남부당 세력들이, 예. 배후 조정하고 얘들 주동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다. 또 언론 플레이를 했고. 예, 것들이. 경찰이 좀 과잉한 거 있지만, 과잉했던 이유는 뭐냐? 그 보니까 전부 다 남로당 애들이 다 뒤에 빨갱이들이 있다. 그래서 빨갱이 탓이다. 남로당 탓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 주동자를 색출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화가 난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남기 농민들도 우리 뭐 뉴스타파에서 직접 했었잖아요. 시사타파에서 화내지 마세요. 화낼 뻔했어요. 네. 예, 네. 예, 예. 그 뭐냐면 대부분 희생자들이 어디서 죽었냐면 예. 경찰서 앞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경찰서를 방향을 향했지만 훨씬 가기도 전에 그 당시 식산은행 지금으로 치면 산업은행이에요. 예. 또는 앞에 있는 도로나 예. 도립병원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하여튼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서 치유를 하다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경찰서를 치유하러 가는 과정에서 예, 그것도 골목 모퉁이었어요. 골목 모퉁이요? 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검안을 했어. 왜 죽었는지 했더니 예. 전부 다 뭐냐면 등 뒤에 총 맞았어. 그럼 경찰이 앞에 있는 시위대를 쏜 게 아니라 야 뒤에서 그러니까 총소리 나니까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응. 그걸 기념해서 쏜 거죠. 야 도망 그것이 해산 목적이 아니라 사살 목적이 있었던 거네 그럼. 예.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느 놈이 했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찰들을 가는데 제주도 출신 경찰들이 자기 동네 사람도 쏠 수 있겠어요? 아 맞다 맞다 같은 어차피 주민들이고 아는 얼굴 처진데 예. 예 이게 바로 아까 그 미군정이 3.1절 이전에부터 계속 뭐냐 보냈던 게 뭐냐면 무사람들 예, 육지 경찰 이걸 응원 경찰이라고 불러요. 아 제주도 육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제주도는 이걸 어차피 아세야 제주도민들이 갖는 이 그전에 수탈의 역사도 있지만 또 야. 하나가 이때부터 시작됐던 계속 충원되는 육지로부터 충원되는 이 국가 테러 세력들 공권력들 예, 공권력 이분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이라는 부분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번 당했던 예. 기억이 있으니까 오래된 수탈 구조도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시대가 있었던 수탈도 있지만 예, 예. 또 하나는 이 사건이 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건 경찰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 40분 죽은 사람들 보니까 뭐 애기 엄마나 초등학생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 인사들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한번 쏠 이유가 없는데 쐈다는 거네.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항의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남로당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반경 활동, 반경찰 활동. 주로 그 육지에서 온 경찰들을 배척하는. 왜냐하면 요즘부터 우리가 같으면 검견, 경견 반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견찰. 예, 견찰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하고 그 다음에 발포에 대한 항의하면서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파업이 놀라울 정도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제주도 도청에 있는 직원들부터 파업한 거예요. 어,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예, 예. 쉽게 제주 도청에서부터 제주도민들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 군정 하이지만. 맞아요. 이들이 파업해가지고, 전 관공서, 그 다음에 은행, 회사, 학교, 그 다음에 운수업체, 예. 통신기관 등 예. 도내에서, 제주도 내에서 166개 단체가, 해서 4만 1200여 명이 파업을 합니다. 10분질이 넘는 거죠. 제주도민 32만 명 생각하시죠. 32만 명 중에 파업, 네.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업을 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문제, 현지 경찰관도 파업에 동참해요. 어, 제주 현지 경찰관들이 파업을 그렇죠. 동참을 해요? 네, 현지 경찰이겠죠, 싶어요. 응원 경찰이 아니라. 한마디 이야기하면, 제주도 전체 직장에 95% 이상이 야. 참여합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 총파업이에요. 대단 이런 역사가 없었죠. 지금도 그 이후에 민관 예. 합동 파업을 하는 건 처음 들었네요. 예. 그 비슷한 게 한번 있긴 있었지만 예. 김구 선생에 의해서 이제 임시정부 포고령에 의해서 미군정에서 왜 근무하냐 파업하자 아, 한번 있었지만 예. 예. 그래 이렇게까지 높은 비율은 드물었죠. 예. 예. 한마디 하면 직장인의 95%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예. 하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면 민심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그 민심 수습한 건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 박근혜 정 503이 안 되려면. 발포자를 수색출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가 사과를 하면 되는. 그 재발방지 약속하고 재발방지 그다음에 약속하고. 공시 사고. 그렇죠. 쉽게 말해 네.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은. 그러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가 사죄하고 그렇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 다음에 피해 배보상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네. 근데 뭐냐면 파업이 나오니까 아예 뭐냐 미군정에서는 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네. 진압을 해야 된다. 밟아야 된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19일 날 조병옥 경무국장이죠. 그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이 되겠죠. 아, 조병옥 예. 미군장의 아주 이상 극우예요. 네. 뭐 3월 19일 날 조병옥이가 우리 늘 하는 게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왔어. 발포는 정당방위였다. 그다음에 이 3.1절이나 3월 19일 총파업은 북조선과 통무로 발생했다. 결국 그 뒤에 요즘 보시면 북괴의 조정이다 이런 뒤에 배후에 북한이 있다. 예, 예. 빨갱이들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조병을 이렇게 깔아놓고 근데 여기에 미군정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조사단이 왔어. 보고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걸 증폭시켰냐 남로당이. 그래서 책임을 남로당으로 예. 떠넘기는.
예, 그래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의 선동이라는 게 더 컸다. 예. 그래서 3월 10일 총파업은 바로 남로당 책임이다. 웃기게 된 거죠. 총을 쏘아서 항의하는데 항의가 커진 이유는 남로당이니까 남로당을 체포해야 된다. 발포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정당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황당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70%가 좌빨이다. 거기서부터. 예. 자, 좌익이 본 거 이거 끝난 얘기죠. 예, 예. 우리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그 국정교과서 할 때 예, 예. 한국의 역사학자 근현대 역사학자 90%가 좌빨이라 그랬잖아. 예, 예.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70%가 좌익 정당에 동조거나 좌익 남로당 가담자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70%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압, 강경 진압하겠다는 거죠. 예. 네. 예를 들어, 촛불 했을 때 그걸 좌갱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다 구속해야 된다. 얘 똑같은 거예요. 그랬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냐, 도지사부터 교체하는 겁니다. 아, 도지사부터. 네, 도지사부터 교체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군정 수뇌부, 이제 그 제주도 미군정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쪽을 잘못 다 뭐냐면, 육지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토에 있던 토착민들을 다 쫓아내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심어놨네. 그렇죠. 제주도 워낙 토착층이고 또 친인척 관계가 많고 다 네. 학교로 헬련 지연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네. 피도 눈물도 없이 진압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로 교체를. 이미 아까 파업하는 걸 봤잖아 또. 맞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파업 가다만 경찰관들 또 이제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철도 경찰들을 육지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더 증원됐다. 이해가 되겠죠? 예, 예. 경찰만 증원된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유명하게 또 이제 철도 경찰을 보냈잖아요. 예. 여기다 또 응원 경찰에서 육지에 있는 경찰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조직도 보냈고, 공권력도 예. 투입했고. 예. 또 서북청년단 알겠죠? 아이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건 원래 서북청년단은 공권력이 아니에요. 민간이에요. 사설폭력배 그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깡패로 보면 돼요. 네. 네. 그 이들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아까 제주도민에 쉽게 파악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제주도는 70%가 좌익 혐의자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찰들과 서북청년단들이 요즘 말하면 좌빨 색출로 나갑니다. 검거를 나섰구나. 그냥 했겠어요? 무지하게 폭력적으로 예. 죽창을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달 만에 500명이 체포가 돼요.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의 색출 작업을 들어와서 한 달 만에 500명을 예. 500명을 색출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47년도 지금 이게 3월달 아니에요. 예. 그래서 48년도 4.3 발발 직전까지 2500명 정도가 잡혀 들어가요.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잡혀 들어간 사람들? 아니, 그래서 테러와 고문이죠. 이때 죽이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뭐죠? 서북청년단 한번 걸려보십시오. 결국은 얘네들이 뒤에 배후에는 빨갱이가 있었다. 남로당의 배후다. 예. 뭐 이런 고문. 빨갱이라고 할 때 예. 그냥 이렇게 넘어갔겠어요? 예. 어떤 고문한 이유가 있어요? 가혹한이지.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도민 앞에서 즉 47년 3월부터 48년 4월 3일, 그러니까 1년 가까이를 이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이 가는 무지막지한 행포를 본 거예요. 거의 1년 한 13개월 정도 봤네요. 네. 그래서 2500명이 잡혔다.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이야, 어마어마한데. 우리 촛불할 때 이번에 뭐 잡혀가서 많지 않지만 네. 2500명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뭐죠 이게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다. 제주 시민들이. 예, 예, 그러니까 촛불이 횃불로 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촛불은 촛불 자체가 승리했지만 이건 촛불을 꺼버리려고 하니까 횃불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예. 하니까 횃불로. 1년 동안 쌓이기 시작합니다. 48년도에 예.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게 이제 2799국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2799국투쟁이요? 예, 2월 예.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자, 그럼 47년도에 있어서의 최고의 국면은 뭐냐면 민간의 학살 문제, 요즘으로 치면, 그죠? 예. 서북 청년단 같은 횡포나, 그죠? 예. 육지에서 온 육지껏 경찰들. 육지 경찰들. 예. 예. 이제 그 어떤 그런 만행들에 대한 문제라면 48년도 들어왔으면 달라집니다. 이미 47년도 연말부터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예. 이관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전에는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38도선에 있으면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미국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거는 이미 일시적인 군사 분계선 아닌 거예요. 점령지의 분할이지만 이건 결과적으로는 철거하고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45년도 12월 달에 모스크바 33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신탁 통치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됐고. 그러면 이 큰 틀에 38도선을 없애고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통일된 독립국가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합의는 45년 12월 달 모스크바 삼성회의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실무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실무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6년도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둘이서 합의해야 되잖아요. 당사자니까. 근데 이것이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47년도가 되니까 결렬돼서 47년도 연말에는 미국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판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을 깨면 어떻게 되나? 그럼 한반도 문제에서 38도 나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미국과 소련이 합의 안 해주면. 이쪽에 합의 안 해주면 우리끼리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 그 유엔 가서 이야기해 줄게. 유엔 가서 처리해 줄게. 그 유엔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일본어 용어나 좀 이렇게 서브컬처. 양아치고 나면 미국 나발이잖아요. 유엔은. 미국 지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47년도 연말이 되게 되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48년도 최고 이슈는 좌우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48 최고 이슈는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된다 했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 그러면 38도지 인한 미국이 여기 따로 정부 만들겠다는 얘기구나. 안 그래도 이승만이 떠들고 있잖아요. 친일파들도 떠들고 한국 민주당도 떠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8년도에 이제 이 3.1절 발포 사건이나 친일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학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다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분단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주도 남로당에서는 2월 7일을 기해서 일제히 뭐냐면 강력한 공세 전술로 나간 게 27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27투쟁의 슬로건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라고 한 게.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투쟁이죠. 제주도에서 또 있었다. 예, 그렇죠. 예의 없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좌익들이 많이 가담했지만 좌익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 경우에도 이건 이대를 떠나서 허리가 부러진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단 정부. 왜 한민족이 두 개 나라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조국이 해방됐는데 거기에 분단까지 된다는 게 이해가. 그래서 사실은 좌익만 참가한 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7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 군중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성격이 더 다르잖아요. 47년도 3월 10일 총파업 같은 경우는 발포 사건에 있어서 민간이 죽었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럴 때도 미 군정이 좌빨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00명을 1년 동안 잡아들였잖아요. 하물며 이제 미군정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하는 투쟁이니까 이게 미군정 정면을 도전으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대대적인 검거랍니다. 근데 있어서 뭐냐면 세건의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나. 또 검거 사건 중에. 그러니까 박종철 사건 아시잖아요. 예,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48년도 이야기죠. 딱 그러니까 조천 3월 6일 날 잡아들인 다음에 조천 중학교 학생 김용철이가 고문으로 죽어요. 중학생을 고문으로 죽였어요. 네. 그 정도로. 네. 뭐 4.19 때 죽었잖아요. 김주열 고등학생이잖아요. 눈에 최루탄이 박혀갖고 떠올라. 그다음에 3월 14일 되면 모슬포 지서 경찰서 지서죠. 끌려갔던 양은하가 경찰이 폭력을 쳐가지고. 또 사망해요. 한마디로 굿 때려 죽인 거네. 구타로. 그렇죠. 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때려 죽인 거예요. 정말 때려 죽인 거죠. 뭐 구타로 사망. 이다 3월 말에는 한림 아시죠? 한림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한림면 금릉리에서 박행구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서북 청년들한테 끌려갑니다. 아, 그 민간인 어떻게 폭력 조직이죠. 정부의 그 관변 폭력 조직이라고 봐 얘기하는. 그런데 서북 청년들이 경찰보다 더 셌어요. 그러니까요. 제주도의 경찰도 서북 청년들 못 건드렸어요. 그 서청이 또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포 권력이. 그러면 서북 청년단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경찰이 통제할 수 없었다면
그럼 의심을. 내 말이고 경찰이 총대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뭐 한국에서는 그건 그 당시 미군정이죠. 미군정이 책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서북 청년단을 관리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영호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찰이 통제를 못할 정도. 곤봉으로 맞아 죽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서북 청년단이 곤봉으로 쳐 죽여요. 난타한 거죠, 북치듯이. 같은 민간인을. 예예.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3월달 일시 투쟁 이후에 3월달에 세 건의 고문치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망 사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살해 사건이죠. 예, 사망이 아니라 살인한 거네. 사살 그렇죠. 완전 몽둥이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고문난.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분노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의 예. 같은. 예. 예. 그다 그렇죠. 한편 이걸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제주도 그러니까 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때도 예. 공수부대가 곤봉을 난타했잖아요. 예, 그 화면에 우리가 역사적인 예. 그 사진이 있죠. 그 시민들이 분노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왜 때리냐고. 예. 한마디로 제주도 사람들보다 육지에서 온 서북 청년단은 깡패지 그게. 그냥 깡패지. 예. 살인 허가 집단 아니에요. 예. 무면허 살인범들이죠. 예. 하고 외지 경찰도 와서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살인 폭력자 집단들을 예. 경찰이 보호해 주니까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과도 불신이 쌓이고 예. 서북 청년단과도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그 남로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남로도 제주도 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씨를 말리고 있잖아요. 좌익이든 좌익이 아니든 간에 2,500명 잡아가면서 남로당 자체가 거의 뭐냐면 괴멸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뭐 간부들도 다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한편 이것도 있다. 또 다른 한편 어떻게 되냐. 이런 무차별한 학살에서 항의도 해야 되겠다. 예, 예. 근데 세 번째로 분단 문제도 결합됐다. 뭐라고요? 남한 단독 선거 문제가. 예. 세 가지 합치해서 나올 거예요. 아, 되죠. 분단. 네, 분단 문제.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이렇게 간 거죠. 지금 미군정의 탄압, 친일경찰이나 서북청년단 같은 폭력들 앞서는 이런 탄압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남로당에 대한 무차별한 검거. 예. 그 다음에 남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위기감. 이 세 개가 있으면, 그러면 이 27 투쟁을 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되겠죠. 투쟁의 노선을 변화를 준 거네요. 예, 그거. 항의해서 적극적 투쟁으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봉기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민중 봉기 같이. 네. 예. 그래서 뭐냐면 당면한 단독 선거. 예. 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국투쟁으로 우리는 공세로 한다. 그럼 방식은 뭐냐? 무장 투쟁해야 된다. 아, 이때 이제 네. 한 단계 더 공세 수위를 높여갖고 저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니까 네. 무장 투쟁으로 전환하는 네, 그렇죠. 시점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1948년 4월 3일 날, 바로 새벽 2시에 예. 제주도에 오름이라고 있잖아, 오름. 예, 예. 그 낮은 산, 예, 예. 예, 산이라기 뭐하죠, 산은 산이죠, 뭐. 봉우리 같은 거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일제의 봉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쫙 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예. 12개의 지시를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 12개의 경찰서와 예.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 예. 숙소를 습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해서 경찰 4명이 죽고 민간인 8명이 죽고 무장대원 2명이 죽게 돼요. 여기서 예. 민간인 8명이라는 거는 서북 청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무장대원 2명이 죽고 예. 서북 청년단 2명이 죽고 의익인사도 있고 아주 극으로서 이제 탄압에 앞장서던 사람들.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슬로건이 반경 반서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재라. 예. 그다음에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한다. 통일 정부 수립해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야, 다 맞는 말이네. 자, 이 구호가 4.3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4.3의 본질. 이것이 뭐냐, 훌륭하냐 안 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를 얘기한 게라.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바로 본질.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의 와 서북 청년단의 극심한 테러, 그러니까 공포를 앞세운 폭력을 앞세운 테러와 탄압에 대한 항의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모든 좌우를 불문하고 다 깔려 있었다. 깔려 있었고 제주도 네, 이런 부분에다가 정치적인 요구로서 당면하게 가장 긴급한 민족의 뭐냐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니까 이걸 반대하는 구구투쟁 네. 결국 통일 정부로 가겠다. 네. 로 이제 방향 올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 나간 것이 바로 4.3의 발발이 된다. 예. 자 그럼 자 이렇게 할게 이제 무장봉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보시
시청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예. 멀쩡한 집회하다가 가도행진에도 총 쏴서 죽여놓고 예. 파업하니까 집을 가둬놓고 그다음에 279구 투자할 때는 완전히 고문치사 시켰는데 또 죽이고 이제 본격 딱 봉화를 올리니까 예. 미군정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강하게 나오고 예. 이제는 드디어 진 이른바 미군정이 이에는 이 네. 뭐 이미 이에는 이전에 공격을 네, 그렇죠. 썼지만 네. 해서 4월 5일날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4.3 그 항쟁 어떻게 보면 봉기가 일어난 이후에 네. 이틀 만에 4월 5일날 제주도에 하나의 부대를 창설한 거네. 그렇죠. 이 때문에 이제 뭐냐면 군대가 아니고 네, 경찰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뭐냐 경찰 또 불렀어. 왜 불렀어? 몇 명 보내냐? 증강한 거네요. 1,700명. 네,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또 안 된다. 네. 또 서북 청년단 추가 배달. 아, 민간과 그 경찰력을 공권력을 동시에 보강을 했네요. 그렇죠. 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로지 무력으로 힘으로 잡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미 제주도는 너무 흔히 말하는 유채꽃 들뿌리 붙듯이 제주도는 이미 다 타고 있었어. 민중의 분노도 높은데다가 예, 예.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민족주의 그렇죠. 친일파 빼고 예. 그것들 빼면 예. 다 반대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제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의 하지 중장이잖아요. 주한 하지. 예, 스리스타. 그다음에 군정 장관은 딘 소장이에요. 예. 그 이제 그 당시 미국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신 분을 위해서 예. 미 군정이 있으면. 예. 이건 군대가 미군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뭐냐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메가드 같은 사람. 네. 그 사람이 하지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군사 업무와 민간 업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군정 군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정 장관이에요. 네. 이게 딘 소장. 네. 그러니까 투수타죠.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제도 사사비 대해서 실제 이 딘이 관리하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하지지만. 그다음에 민정 장관은 민간 이제 업무죠. 요거는 네. 안재홍이라는 분이에요.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네. 네, 여기서 뭐냐면 어제 안재홍은 힘 없죠. 네, 어제 미군정 밑에서 딱가리. 네. 그러니까 하지로부터 군정 장관 딘 소장 이게 나와서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경찰로도 안 된다. 그래서 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군이 이제 드디어 네. 제주도에 투입되는 거야. 모슬포에 있었던 군대가 있어요. 그게 아, 구연대예요. 구연대. 네. 모슬포 군대가 이제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군연대 경 이제 국방 경비대 제구연대죠. 그래서 군대를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죠? 달라져서 그 전에는 경찰과 서북 청년단이 그렇죠. 이제는 네. 경찰 서북 청년단에다가 더 무시무시한 게 군대 아니에요. 군대, 그렇죠. 구연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인데 우리가 기억할게. 이때 구연대하고 나중에 구연대는 성격이 달라요. 그 나중이라는 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뒤죠. 몇 달 뒤에 네. 그 차이가 그렇게 구분돼요.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달도 안 가겠구나. 네. 자, 이 당시에 제9연대장은 김익열 중령입니다. 김익열. 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인터넷 찾으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양심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중령이 연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바뀌는구나. 예. 예. 이 양반은 상대 민족주의자들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또 이제 학병을 끌려갔다 나온 사람이고. 이 김익열이라는 사람이 쭉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니까 뭐 잘못된 것 같다. 군대가 총을 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김익열 네. 장관이 민심이 너무 많이 돌아섰는데 이건 핵심이 뭐냐 친일 경찰 문제가 크다. 그다음 서북 청년들 이거 완전 미친 놈들이다. 군인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놈들이라는 거죠. 이 두 또라이가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오히려 이쪽에다가 본 거네. 그렇죠. 이런 이들에 대한 사태 수습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민심이 갈았겠느냐. 자,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좌익은 많지가 않고 극소수다. 대부분은 바로 이런 친일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이나 외지 응원 경찰들이 와서 우리 민심을 자극해 그래서 네. 일어났다.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지금 이 현재의 사태. 네, 여기에 뭐냐 남들은 정치적으로 욕으로서 남한 단독 선거 반대 투쟁했지만 네. 그런 그룹은 소수라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금방 잘려갖고 갈려갖고 아까 그 딱 눈치가 보니까. 그렇죠. 항상. 다른 말 하면 다 난리더라고요. 나쁜 놈 밑에 있는 훌륭한 사람 다 쫓겨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마침 그때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군정 장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 군정 장관. 네, 네. 맨스필드예요. 둘이 갈 때 그 맨스필드도, 자기가 맨스필드도 보니까 그렇거든. 현지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자. 그 봉기를, 무장 봉기를 든 제주도민들과.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교과 좀 괜찮은데. 예, 교섭을 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제주도에서 이 남로당 이 무장 봉기 책임자는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시민 대표는 김달삼. 예. 시민 대표가 아니라 무장대 대표지. 무장대 대표 김달삼. 예. 그 김달삼의 사람은 또 애초에 엘리트 유학생 출신이고. 예.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남로당 핵심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양김 회의가 열린 거야. 그것이 바로 4월 28일 날. 예. 그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장소는 어디로 할 거니까 무장대가 그럼 자 구옥 초등학교에서 만나자. 그래서 김익렬과 김달삼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쨌든 이거는 군인이 나왔지만 김렬은 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태 수습. 광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광주에 현지 있었던 그 뭐 신부님들이나 그 아니 또 현지 군사령관들도 그래서 24단인가 예, 예, 이건 예, 예. 총선 안 된다. 예, 예, 예. 근데 공수부 나와서 그죠 외진이 들어왔죠.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은 그 이제 전두환의 하수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렬은 김달삼과 만나가지고 예. 4월 28일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72시간 내. 네. 그러면 며칠입니까? 3일인가? 예, 24, 24, 24. 3일. 네, 3일이죠. 네. 3일 이내 전투 중지한다.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혹시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 3일 동안 전투를 안 하고, 3일 안에. 예. 3일에 전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5일 이후에는. 예. 전투를 하면 그때 약속 위반이다.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 안에 전투 중지하고, 이틀 동안에 유예기간을 둔다. 그래서 총 4월 28일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도 총선은 쪽이 있다면 원조 선칙이 배신한 거다.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제 문제는 뭐냐면, 무장대들이 무장을 했잖아요. 그 요구사항이 무장을 해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또 서로 싸우지 말자는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남는 것은 뭐냐. 그럼 무장대들이 총을 들은, 봉기를 했는데, 무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무장해제는 김달삼에서도 금방 할 수 없잖아요. 뭘 믿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쉽게만 몇 년 전에 있었던 핵 개발할 때 싹싹싹 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듯이 그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한다. 예. 만약 무장해제를 하는데 요 부분에서 거절하게 되면 다시 전투를 다시 한다. 그 마지막 남는 게 무장, 요거는 무장해제하는데 무장해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약속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김달삼이 오케이 한 거예요. 또 김인열로서도 그건 요구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민간이 사실 무장을 하는 게 예. 잘못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위반하면 이제 다시 싸우시자. 예. 그럼 김달삼이 묻는 거, 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장 해제 다 한다면 나 체포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무장 해제만 한다면 하고 그다음 산에서 내려온다면 신변 보장해 주겠다. 대단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면 무장대로서도 오케이 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4.3이라고 한 부분은 이 약속만 이행됐으면 그건 엄청 많은 사람이 살육될 수 있는 여기까지는 잘 원만하게 대화가 됐네. 예.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김다사는 남로당 지도부도 무장 봉기했지만 하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됐어요. 자, 이거 싫어하는 놈들 있죠. 자, 우리 요즘 이야기야. 한마디 이야기하면 예. 예를 들면 북한이 핵 개발했다 칩시다. 예. 근데 우리가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다시 한반도 비핵지대로 만들려고 하잖아. 네. 근데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 가서 핵 배치하자 그러고 핵 배치하자 그러고 깽판 치잖아요. 네. 바로 깽판 치는 놈들이 등장했다. 이해가십니까? 몇 가지 잘 진행됐는데 네. 이런 대화 타협을 깽판 치는 놈들이. 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몇 번째 그대로. 요거요? 네. 다시 한번 예. 기억에 한번 남으시게.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할게요. 1947년 3.1절 발포 사건, 관덕정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딴 게 아니라 그 뭐죠?
그 경찰이 그 발판을 그죠. 예, 말발굽. 그, 예, 그 아이를. 아이를 말갑으로,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갔는데 그냥 어떤 시민이 다쳤는데도 죽었나요? 죽지는 않았죠. 아, 지금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갔다, 경찰서로 가다가 발포해서 민간인들이 사상당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네. 이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3월 10일 날 총파업이, 항의 총파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민관 합동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네, 전국에, 그, 네. 제주도에 95%가 파업을 네, 직장인에. 예, 직장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미군정에. 근데 여기에서 좌격무리하고 요즘 말로 자빨 척결로 나가버리고. 네, 색출 작업이 시작된 거죠. 서북청년단에 경찰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2,5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노가 올라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었죠.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1948년이 되니까, 이제 남한 단독 정부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눔당은 27 투쟁을 했다. 투쟁의 노선이 바뀐 거예요. 예, 예. 27 구국 투쟁. 이 과정에서 뭐냐면 미군정은 대대적인 검거를 했는데 근데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에서 3명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문사건에 의해서. 예. 예. 이렇게 하고 나눔당 지도부는 다 체포가 되잖아요. 예. 이 속에서 4월 3일 날 봉기가 일어났다. 나눔당이 주도하는. 근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자면 민간인 학살이나 경찰이나 서북 청년단의 행포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요구로는 단선 단정 반대라는 부분으로 갔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정이 뭐냐면 비상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 1,700명의 경찰을 증파하고, 또 추가로 또 뭐냐면 서북 청년단을 보내고, 그죠? 예.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근무하고 있었던 구사단들로 진압에 나서라. 그러니까 군대까지 출동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군경 깡패. 저는 서북신단은 그거 깡패라고 해요. 저도 깡패라고 해요. 네, 네. 깡패보다 더 세죠. 살인빗달이니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때 구연대장이었던 구사단 아니고 구연대장이었던 김열 중령이 볼 때는 이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무장봉기는 수습할 수 있다. 민심. 예, 예. 핵심은 뭐냐? 친일경찰과, 그다음에 경찰도가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폭력이 본질적이었다. 광주, 5.18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에서 이 김달삼이라는 이 그 무장 봉기 지도자와 4월 28일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무장 해제하게 되면 예. 전투 일단 선 전투 행위 중지 예. 1단계, 2단계 무장 해제, 예. 3단계 하산하면 신변 보장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극적인 것이었어요. 요까지만 잘 실행됐으면 예. 뭐 큰 문제는 없었겠네요. 근데 느닷없이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방화 사건이 일어나네요. 오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오랄의 마을에서 이 마을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소행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라리 사건. 이 오라리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한마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우익 경찰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단 깽판 치는 놈들이 방화를 네. 일으킨 것 같아요. 이들이 예, 쫙 오전 9시에 무장대 피해 여성 사망자 장례식이 있었어요. 네. 예.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섯 가구, 12채 민가를 방화시킨 거예요. 쉽게. 먼저 약속을 깼네요. 깼죠. 오. 경찰하고 서북청년단 애들이. 그러니까 뭐죠? 이 무장대 마을이었잖아요. 네, 무장대. 무장대, 그 무장대가 연계됐던 여성이 죽어서 장례식했는데 예.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불질러 버리고 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 지랄을 한 예. 거예요. 그 당연히 무장대로서는 추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마을 주 경찰관 어머니를 이제 보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2시에 다시 경찰 기동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대가 퇴각했어. 그렇죠. 근데 경찰청에 또 여성이 또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여성이.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냐? 이게 오라리 마을이 방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냐면 잘 보십시오. 네. 이미 이행되고 있었죠. 28일부터. 네. 29, 30 그죠? 그럼 며칠 안 남았었네. 네. 마지막 5월 1일이 3일째 아니에요. 예. 3일째까지 이제 뭐냐면 서로 싸우기 예. 총 안속을 했는데 바로 3일째 되는 날 총속이 되는데 누구에서 격발시켰다? 바로 서북 청년단하고 경찰들 그 경찰들이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부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약속 위반이니까. 누가 약속 위반했나 네.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김익렬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익들이 이 뭐냐면 방어했다. 규칙 사유가 우익에게 있다 본 거예요. 아, 김열 중령이 그때 협상 대표였기 때문에 네. 이걸 조사를 미군정에다 보고합니다. 아, 이 사건은 그 부상대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불질러 버리고 사고 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수습 가능합니다 한 거예요. 그때 미군정이 닥쳐한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이거 좀. 뭔 소리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은 김열 보고를 묵살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보고 올릴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장대가 방해했지 우리는 안 됐습니다. 무장대가 먼저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지는 것도. 물지는 것도 무장대가 네,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경찰 쪽으로 미군정이 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왜 미국이 무장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거에다 5월 3일날 이틀 뒤에 또 괴한들이 귀순자 있잖아요. 무장대.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지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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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데 뭐냐면 괴한들이 총무가 했어. 하산을 무장을 해제하고 하산하기로 해갖고 그걸 이행하고 있는 그 네. 무장대에게 총격을 가했다고요? 자, 그럼 이거 누가 가했냐가 누가 총격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괴한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실은 우익이었어요. 우익 경찰. 우익 경찰들이. 예. 네. 그러니까 이 하산한 사람들을 저 무장대에 있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나 안. 하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은밀히 이야기하면 이행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나 이제 무장 해제하고 내려가려고. 근데 갑자기 이들이 총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총을 쏜 거예요. 그러고는 경찰이 뭐냐. 야, 저건 봐라. 남부당 애들이 쏜 거다. 자기가 자기네 편을 쏘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배신자로 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하면 미군정은 구연대 있잖아요. 경비대. 이게 총공격. 아, 김인열 중령이 있는 구연대의 총공격 명령을.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경찰이 조작한 거죠. 한마디로 일부러 지네가 이 협상을 깽판 치기 위해서 조작을 했네. 그러니까 이 4.3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결코 이렇게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진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계속 듣다가 채팅창에 집중해서 듣는지 모르더라도 4.3 사건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4.3 사건이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경찰들이 무자비한 진압을 했고 누가 먼저 배신을 하고 속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한마디 얘기하면 무장대들은 어쨌든 합의를 시키려고 한 건데 그렇죠. 계속 예. 서북 청년단이나 그거 경찰들이 방해 세력들이 있었네요. 방해하면서 이걸 무장대가 한 것처럼 덮어씌웠다. 기억나시잖아요. 조작. 작년 백남기 농민 예. 할 때 빨간 우위가 뭘 때렸더니 예. 난리를 치고 보호했던 사람을 가지고 예. 때렸다고 이렇게 하듯이 보호하려고 온 사람 갖고 빨간 우위가 때렸다고 그거 생각하시면 예 빠르다 이해가십니까? 조작 정권들을 어디 가나? 야 이게 되니까 이게 김인열로서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생긴 거야. 그렇게 되니까 5월 5일날 어린이날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린이날 이제 긴급 대책회가 열려요. 예예. 예. 그래서 뭐냐면 제주대에서 딘 군정장관 예. 그다음에 민정장관의 안재홍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찰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이 청장, 되죠. 그다음에 구전대장 예. 현지 지휘관 지금 예. 김인열, 예. 김인열 예. 네 명이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예. 예. 그래서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조병옥은 깡그리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병 극우예요 이 사람은. 예. 아주 뭐냐 우리가 조병옥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승만하고 하고 싸웠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 그거 맞죠. 야당 지도자예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아주 이승만 못지않은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 친일 행적은 없었어요, 조금. 친일은 잠깐 있지만 여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친일에 들어갈 만한 그렇게는 나온 건 없어요. 미군정에서 그래도 경찰청장을 할 정도. 예, 네, 그러니까 뭐 친일한 부분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는 지나치게 극우적이었다. 근데 저 조병옥에는 아주 강경철에서 싹 쓸어버려라 한마디로 김인열 씨가 빡친 거야. 누가 잘못했는데 그러냐. 너 미쳤냐.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경찰청장이랑 구현대장이랑. 예. 이야. 그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뒤에는 이거 많이 시작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정장 안중이라 보는 그 좀 이렇게 서생적인 분이에요. 학자적인. 아이고 아이고 나 이게 무슨 민망하니까 울기나 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속에서 이미 그날 바로 5월 5일날 이 사건을 감사 김인열은 해임돼 버려요. 결국은 의로운 일하고 막으려고 했던 김인열은 날아가고 네. 그래서 해임되면 누가 오냐? 강경파 제 자기네들 그렇죠. 말 잘 듣는 애들 그 박근혜 정권이랑 똑같네. 최동훈 그렇죠. 검찰총장 날리고 네, 예.
지네 마음에 드는 검찰총장 씹어갖고 예. 공작하고 조작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박진경 중령으로. 박진경. 예.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완전 이제 완전 이제 좀 표현이 방송에 안 맞지만 아주 개또라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싹 쓸어버려 그래. 딱 적합한 인물이겠죠. 예, 그렇죠. 청소부로 온 거야. 청소부로. 학사 청소부로. 진짜. 자, 그럼 이 잘 보세요. 자, 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 5일 뒤가 있으면 50 총선거가 있잖아요. 어, 그 당시에 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있어야 되니까. 예,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예, 50 선거를 예, 앞두고 50 총선거라고 이제 우리가 또 단선 선거라고 예. 또 하죠. 따라서 어떻게 하냐. 빨리 수집해 끝내라는 거죠. 선거 전에 어떻게든지. 예. 그래서 예. 뭐냐면 그 아까 박진경이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 한편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군정은 강경파 박진경을 넣고 김일을 햄시키버렸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한편 무장대는 뭐예요? 이제 약속 위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예. 먼저 약속 위반하고 공격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50 단선 거부투쟁이 또 활발히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5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4월 28일 날 5월 1일 날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있고 5월 5일 날 김일이 해임됐으니까 이제 무장대로서 뭡니까? 끝났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이제 뭐 믿을 사람도 예. 없고 대화상대도 없고 게다가 이제 선거는 이제 강행되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습격하는 겁니다. 아, 제주도에 예. 있는 각 선거사무소? 예. 쉽게 말해 이게 바로 50 단선 거부투쟁이에요. 50 단선 거부투쟁 예. 예. 해서 나가게 되죠. 이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단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단독 선거를 얘기하는 예, 거예요. 남한에서만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단독을 할 경우에는 예. 분단 국가를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두 개의 어떤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일제 중재 투표소 있을 거 아니겠죠? 예. 예. 중문, 표선, 조청 이렇게 투표소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마을 주민들은 입산합니다. 예, 산으로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다시. 예, 어차피 이제 내려왔지만 결렬됐으니까. 예, 다시 입산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 무장대들은 투표소 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선거구 가운데 북제주군 쪽에 2개 선거구가 투표소가 과반이 미달이 돼서 무효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국에 선거구가 200개가 있었어요. 예. 38도선 이남이죠. 예. 이 중에서 제주도가 3개의 선거구가 있었어요. 200개 중에 3개? 네. 근데 예. 그 중에 2개가 안 된 거예요. 2개가 안 되면? 예. 네. 그래서, 바로 전체 200개 가운데 제주도 2개 선거구만 무효 처리가 됩니다. 유일하게 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투표한 거는 그냥 무효 처리를 하고 나머지 198개 갖고 예. 선거를 네. 집계를 했겠군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다 해야 되는데 이 제주도에서 뭐냐면 두 군데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용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선거가 무효되니까 다시 재선거해야 되잖아요. 제주도만 아니면 전체를? 제주도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또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만. 3개 투표소 가는데 두 군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6월 23일에 다시 선거해야 된다. 미군정에서는 다시 선거를 재선거를 예. 실시하자. 예, 그럼 어떻게 돼? 안 된 이유가 뭐냐? 무장대 때문 아니냐. 그러면 50 선거에서 6월 23일 있잖아요. 네. 이 한 달 한 20. 한 달 한 13일. 예. 네. 한 달 보름 정도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미군정이 이번만은 선거가 완성돼야 되겠으면 무장대의 반대를, 방해를 철저하게 없애야 되겠다. 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장대 톡벌. 싹쓸이 해야 된다 얘기죠. 무장대 때문에 선거를 못해, 무효가 됐었으니까. 예, 예. 야, 원인을 그쪽으로 봤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강경철한테 브라운 대령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주지구 최고 사령관. 그러니까 급이 더 올라간 거죠. 가가지고 하는데 또 6월 24일 선거가 또 안 됐어. 또 실패했어. 왜요? 계속 이렇게 투표서 투표 참여도 안 하고 계속... 산을 올라가고 습격하고 하니까. 습격하고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열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복수로 갔다. 그러면 제 생각은 200개 선거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198개 갖고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꼭 필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그 선거가 일어났다는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주대 두 군데가 투표 안 했다면 좀 정통성이 없는 그렇죠, 이상한 거가 되고 그렇죠. 흠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재선거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해? 또 군대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아까 구현대가 있었잖아요. 예, 구현대 김익렬. 네, 네 여기 일개 이제 있는데 구현대 일개 대대에다가 네. 부산에 있는 오연대 일개 대대가 와요. 예. 그다음에 11년대 일개 대대 와요. 야, 군인이 점점 투입되는 네. 거네요. 9, 5, 11에 있어서 연대에서 각 한 대대에서 3대대가 있는 거예요. 예. 했는데 이 박진경이는 바로 11연대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군대가 지금 뭐냐면 3개 대대죠. 예. 여기에다가 조병옥이 아까 있잖아요. 예. 조병옥이 강경 진압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경찰 총수죠. 예. 그러니까 경찰 특수대를 보내는 거예요. 또 경찰 안에 지금으로 예. 지금 막 특공대 같은 경찰 특공대들을 그렇죠. 예. 하고 그다음에 또 서부 청년 애들 또 보내. 민간 깡패들도 예. 증원을 하고. 예. 하면서 이때부터 뭐냐면 경찰도 증원됐지만 이제 박진경이 아까 강경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군은 강경파가 잡고 예. 예. 이미 경찰과 이거 서북청년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한 몸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6.23 선거 이제 이 진행 중에도 예. 그러니까 실패했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바로 이렇게 하는 이걸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6.23 선거를 하려고 한 거죠 정확하게 다시 어떻게든 이제 선거를 예. 치르려고 예.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5월 27일까지 예. 예. 5월 27일까지 뭐냐면 포로가 3,126명이야. 아 포로가 너무 많으니까 투표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겠네. 그 다음에 6월 중순에는 6천여 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투표할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네. 제가 웃어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와서도 이 정도 잡아들여도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군대 안에서도 이거 진짜 이거 민간 이거 우리가 이거 군인 이거 할 짓을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현지 제주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지 제주도 사람들도 네. 군에 있었고. 그래서 아까 5월 20일 이제 그 당시 국군이나 하지 않고 국방 경비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1명이 탈영을 해버려요. 이 부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 네. 모스포에 있었던 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현대 예, 초소 그 주둔지잖아요. 네. 41명이 그냥 탈영한 게 아니라 대전 지사 경찰서죠. 를 공격하고 탈영병들이 대전 네. 경찰서를 공격 하고 그냥 입산해 버린 게 일부가. 아, 합류를 한 거구나. 네. 군인들이.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무기를 가지고 입산한 거예요. 그렇죠. 군인이니까. 총알을 5,600발. 와. 네, 그런 거예요. 이거 외에도 10명씩 또 몇 명씩 해서 계속 탈출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 50선거 이후에 6월 23일 국면은 미군정의 강경 측에서 군대가 네. 9연대, 5연대, 11연대에서 각각 1대대, 1개 해서 3대대가 해서 증강이 되고, 예. 박진영은 11연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 조병은 또 강경 진압을 요구했고, 예. 그 다음에 경찰 특수대까지 파견하고, 예. 그 다음에 그곳 깡패 서북 청년단도 보내고, 예. 했는데, 하고 그래서 포로도 먹고 3,000명, 또 6월달에 6,000명까지 했는데,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심은 수습이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군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겼어. 그렇죠. 군 반발이 생겼구나. 40여 명이 아예 무기도 무장대에 합류한 거네요. 합류해버렸죠. 그러다가 드디어 6월 18일 날 박진경이 자기 네. 부하한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아, 그 강경파 박진경이 예. 부하에게? 네. 이야. 그래서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백영령, 신상우 이런 4명이 예. 바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들이 체포가 됐어. 네. 사형당해서 죽은 것이 바로 박진경 사건이에요. 아 그럼 군에서도 반발이 심했네요. 지휘관을 죽일 정도면. 네. 우리 또 이제 다음 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어떤 거를. 그 다음 장. 요거죠. 네, 지금 한 얘기를.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실장님 힘들게 설명해 준 거를 여러분들 여기 딱 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보면 6.23 재선거 시도 실패 이해가시죠? 토벌강화 쉽게 말하면 6.23 재선거 시도를 하기 위해서 경비대 병력을 3개 대대로 증강해서 이게 11연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각 연대에서 뽑아서 11연대를 만든 네. 거죠. 이게 박진경이가 연대장 했다. 네. 경찰 특수부대와 서북청년단 증파하고 네. 군이 주도해서 작전 재개했는데 포로가 이제 포로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고 3,000명이 됐다가 6월달에 되면 6천여 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수습이 된 게 아니라 군대에서 이탈해서 결국 박진경은 연대장 박진경은 부하한테 총 맞아 죽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6월 18일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다음에 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암기나 이제 어차피 수습이 흐름이 뭘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박진경이 죽은 다음에 열받잖아요. 선거 얼마 남겨놓고
6월 예. 23일에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안 돼버렸잖아요. 예. 그럼 더 강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강경 못할 이유가 있어. 왜요? 이제는 정부 수립하는 게 남았으니까 정부 수립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이미지겠어. 그냥 그 두 번, 그 두 군데는 그냥 포기하고 예. 정부 수립으로 가자. 예. 그렇죠. 예. 그 쉽게 말하는데 양쪽 다 소강 상태가 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 6월 23일 선거는 이제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무장대로서도 두 군데는 3개의 선거구 가운데 두 군데 성공했으면. 예. 근데 이때 뭐냐면 북한도 이제 별도로 이제 정부 수립을 하러 간단 말이야. 예. 이제는. 예.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무장봉대의 대표. 예. 예. 이 사람이 월북을 해요. 아, 그리고. 예, 월북을 해가지고 해주대에. 이제 북한 남들은 이제 뭐냐면 대표자 해주에서 뭐냐면 전민족 대표자 회의를 연 거예요. 근데 제주도 대표로 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 분단 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열렸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에 남쪽인 사람들 다 올려서 대표성을 북한이 가지려는 거죠. 아, 오히려 제주도 이런 사람들을 네. 대표성을 북한이 갖게 되려고. 그러니까 50 총선거를 했을 때 실제 선거 가능한 38도선 이남에서만 돼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남한 단독 정부가 가고 있잖아요. 예. 북한은 뭐냐? 자기들도 이제 어차피 우리도 그럼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 수립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남한하고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면 북한에 있는 쪽 사람들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연으로 뽑은 거야. 대표성을 오히려 더 네. 인정받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쉽게 하면 형식적이긴 하지만 남한의 각 도에도 남로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비밀 투표해가지고 대연으로 뽑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바로 김달삼이 제주도 대표가 된 거예요. 아, 김달삼이 그래서 월북을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에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주 대표자 대회를 열면서 하면 이제 북한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는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북 다 통틀었다. 다 그러니까 38도선 이남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새죠. 그러나 결국 어쨌든 그것도 분단적 무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자, 이러니까 무장대로서도 바로 그 국면에 빠졌기 때문에 공세를 나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군과 경찰도 이제는 8월 10일 날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뭐냐면 좀 아무래도 지도부가 그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8월 15일 날, 48년 8월 10일 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성립되고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뭐죠? 미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죠. 되고 이때 진압이 어떤 형식적 책임자는 이승만이 되는 이승만이 거죠. 되는 거예요. 자,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예. 어떤 제주도에서 민간인에 대한 진압 같은 것은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미군정이었지만 정부가 그렇죠. 수립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제주도에 있는 4.3 무장대들은 예. 이제는 반국가 사범이 된다. 이해합니까? 진짜 반 국가에 대한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뭔가 더 가혹하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자라는 네.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야. 네.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돼. 제주도의 지옥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9월 이제 쉽게 말하면 10월 달부터 네. 이제는 지옥이 시작된다. 10월부터. 네. 그래서 지옥. 10월 특히 11월 달에 피크가 되면서 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넘기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지옥도 이야기예요. 지옥도? 예, 제주도가 아니라 지옥도. 아, 그 당시에 지옥도라고 불렀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옥이에요. 어, 시장님이 만드신 말입니까? 그렇게 느끼죠. 뭐 만들었다기보다 완전 이거는 예.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예. 싶어. 예. 그래서 10월 11일 날 예. 제주도에 다시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 군 병력을 더 증파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야.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군 병력 보낼 때 예. 그럼 지금 48년 8월 10일에 정부 수립됐고 예. 10월 달에 제주도에 경비사령부 설치하고 예. 근데 군대를 또 증파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하고. 제주도 부산 뭐죠? 전라도. 전라도. 전남. 전남. 바로 여수의 여수와 순천의 주변에 아, 14연대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여순 반란 사건. 그걸 네. 거부해서 그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48년도 10월 달에 여수에 있는 제14연대를 제주도에다 증파를 하려고 한 겁니다. 군대를. 근데, 예. 근데 이미 여수 이제 군대인데 좌익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예. 여수 순천에 있었던 이 군인들 가운데 예. 장교 중에도 있었지만 특히 그 상사 같은 하사관들 가운데 좌익이 부사관들. 있어요. 예. 예. 부사관이라 그러죠. 예. 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써?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동포를 죽이러 갈 수 있느냐? 군인이.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따르륵 해서 지휘관들을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순 반란 사건. 네,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뭐냐면 부대원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이제 계기가 일어난 게 여순 사건입니다. 반란 사건이라고 네. 얘기하면 되겠다. 이것도 여순 사건으로 해요. 이것도 여순 사건이죠. 이것도 용어 정리가 필요하네요. 여순. 지금 이제 여순 반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군사 반란 사건으로. 이거는 이 그 부분도 고놈들이 쓰는 말이고 네. 뭐 정부 정복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쉽게 이런 거예요. 광주에 진압하라 할 때 진압 거부한 것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 탈령한 거예요. 한마디로 군인,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갖고 우리 네. 민족을. 탈령하면서 이제 지휘관을 죽여버리고, 이들이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네. 구빨치산이라고 그래요. 구빨치산. 구빨치. 그러니까 6.25 이전의 빨치산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25 이후의 빨치산도 있고, 즉시 원조 빨치산이었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원조로. 이제 할아버지 빨치산은 일제시대고 그렇죠. 일제시대 때는 일제를 대항으로 해서 살해간 사람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여순은 여순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구현대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있습니다. 구현대가 아까 11년대 이제 박진희 11년대로 연대장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죠. 예, 구현대에서 1대대가 뭐냐면 그렇죠? 구현대 제에 있는 1개 대대가 11년대로 가 있었잖아. 예. 부산에 5연대에 있었던 1개 대대가 또 예. 11년대로 가고 또 11년대 1개 대대가 이제 본부 연대가 되고 본부 예. 본부 대대가 되고 네. 이 세 개 합쳐서 11연대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11연대 되는데 다시 부대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연대 돌아가라. 그래서 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현대 11년대 아까 1개 대대 있었잖아요. 예. 이제 다시 돌아서 이게 독자적으로 구연대로서 됩니다. 이 연대장이 송요천이 돼요. 송요천. 이 송요천이 바로 여기서 엄청나게. 송요천이요? 요천. 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건? 송요천은 구 일본군 출신이죠. 일본군. 육사 출신 아니지만 출신이고 출신. 그 다음에 연대장이죠. 소령이었어요. 나중에 송요천은 네. 언제 좀 인기가 좋았냐면 네. 4.19 때 이제 뭐냐 육구 참모 총장 했잖아요. 아, 이 사람이 거기까지 신고 그때 뭐냐면 발포 명령을 거부해 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아 군내 시켰었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회구로 경찰의 발표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됐는데. 참. 근데 그 위에 또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쉽게 말 물 먹게 돼요. 아 그. 예. 그래서 이제 이 송요차는 또. 박정희한테 라이벌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야당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허지부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예.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이다. 네. 근데 이 송요창이야말로 핵심이다. 학살 주범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때는 학살의 주범이었어요? 또? 아,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아, 원래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학살 그때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제 이승만 날리는 판에 무슨 송요창이. 이미 죽어있는 정권이니까 그래서 한번 저항해 본 거고. 네, 그러니까. 구일본군 출신의 구연대장이었던 송요창 소령이었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뭐냐면 구연대는 송요창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연대잖아요. 네. 그에 이제 총 지휘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제주도 경비사령관 아닙니까? 네. 여기는 사령관이 김상겸이라는 대령이에요. 해서 이제 그래서 10월부터 대대적인 군경 합동 이른바 토벌작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군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경찰과 합쳐서 네. 네. 네, 이때 그 구연대가 아주 뭐냐면 포고문이 제가 그 시는 작게 썼지만 하나 해놨어요. 구연대가 이 계엄령 포고문? 예, 네, 그 화면도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구연대 10월 17일 날 구의연대장 송요찬이 했던 포고문. 아, 이게 포고문이에요 여러분들. 예. 가장 잔인한 토벌 계엄령 10월 17일 구의연대장 포고 10월 20일 이후 전도 해안선에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 금지를 포고함. 이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1948년 한 해 동안 1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 80%가 토벌군에 의해 피살.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장 잔인한 그 악귀들이 구연대예요. 하고 그다음 이연대가 이제 갑니다. 예, 가는데
이 포고문의 내용 이런 거예요. 네. 10월 이제 17일 날 송윤천이가 자기 명의로 폭을 했잖아요. 네. 이제 12월 3일 뒤에 10월 20일부터는 네. 제주도의 해안선에서부터 5km, 5km.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5km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해안지대입니다. 그렇지? 네.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뭐냐면 적성지구로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예, 예. 그 안에는 못 다닌다 이거죠. 네. 그 쉽게 말하면 따라서 통금이네. 예. 그러면 쉽게 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은 몽땅다. 뭐냐면 무허가 통행 금지시켰다. 만약 여기에 살거나 지나가도 안 되니까 살 수도 없잖아요. 만약 이것저것 지나가는 있으면 이하를 막론하고 총살. 총살이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이게 견백청렬한 작전인데 이게 왜 불가하냐면 제주도는 전부 다 중산간 마을이에요. 성관이 많죠. 꼭대기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으면 이게 중산간 그러니까 고산지대가 아니라 예, 중간중간 산집들이 중산간 지대가 원래 많이 산단 말이에요. 또 산사람 있고 그다음 해안지대 이제 있고 한데 이 중산간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올 수도 없는데 이거를 뭐냐 하면 안 들어오면 다 적으로 가져가 죽여버린다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식량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지. 먹고 사는 게 이제 그쪽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주로 정상 예. 죽고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툭툭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계엄령까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11월 17일 날 이승만이 예, 했어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해서 48년 예. 한 해 동안에 총 얼마냐면 1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48년 한 해 동안 15,000명. 그 인구가 그때 34만 명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되죠. 하, 인구의 거의 한 30분의 1 이상이 그렇죠. 죽었네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게 80%가 토벌군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군 경찰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의해서. 네. 야. 그러니까 15,000명 가운데서 너무 많이 죽었네. 위중이 죽은 것은 20%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질사상 사건의 중요한 그 네. 배경과 네. 그 어떤 얼마나 그 학살이 심했고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초토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북촌 사건이 나오시나요? 나오나요? 네, 북촌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여러분들 보면 북촌 사건 49년 1월 17일 12월 말 구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 한병선 연대장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 400명 가량을 닥치는 대로 학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 위원회 신고 자료 자 이제는 아까 악에게 아까 지옥의 첫 번째 지옥 사자는 구연대 사자였잖아요. 근데 12월 달이 되면 12월 말이 되면 연말에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연대장이. 그래서 구연대에서 2연대로 연대가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병선이라는 사람이 연대장 옵니다. 근데 문제 이게 뭐냐면 암만 그래도 이게 잡았으면 예.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국법에 넘기는데 재판 없이 다 집단 사살한 거예요. 그냥 잡아갖고 몰아넣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9년 1월 17일 날 북촌 사건이에요. 북촌 사건. 이 이현대가 북촌 마을에 가가지고 저도 가봤지만 가가지고 한 마을 자체 사병을 그냥 갈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마을 자체를 그냥 다 그렇죠. 죽여버린 거예요. 예. 문제는 아까 이점에 이렇게 해서 뭐냐면 48년 10월 달에 계엄령 이제 뭐냐면 구연대장 포고가 있고 예. 11월 달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예. 12월 달에 구연대에서 2연대로 이제 연대장이 교체되고 교체되면서 예. 그다음에 3월 달까지 총 6개월이에요. 예. 3월 달까지 뭐냐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예. 동안 아까 중산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예. 이거 무조건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들어오면 집단 무차별 학살한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로 10월 달에는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무장 총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부녀자, 노역자까지 예, 다 완전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북촌 사건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좀 마을을 다 썼다. 마을이 자, 한 마을에 100명 정도가 마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 45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마을을 그냥 다 수도역밭으로 만들고 4,500명이 죽은 거야, 그렇죠? 조기에서만. 예. 그러니까 다른 마을 그것도 100명 이상. 예. 그럼 100명 이하로 희생된 마을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버려서 뭐냐면 중산간에 130개 마을이 있었거든. 예. 중산간에 130개 마을이 아예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중산간 마을에서 130개 마을이 있는데, 그 가운데 95%의 마을이 전부 다 불질러서 없애버린 거예요. 소각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 한 다음에, 우리 무장투쟁 한 다음에, 일본 놈들이 우리 마을 가갖고 보복했던 그런 행위랑 비슷하네요. 좀. 예. 이 새끼들이. 자,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산간에 있으면 다 죽거나, 중산간 마을의 95%가 사라졌잖아요. 불질러서. 예. 그런데 문제는 해안가, 에 있으면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해안변에 있는 마을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학살해서 막 죽여버린 겁니다. 닥친 대로 죽인 거예요. 이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 해안에 내려왔던 사람이 다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네요. 예.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족들이나 친척이 남잖아요. 이게 도피자 가족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서북청년단이나 경찰이나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어, 네 남편? 빨갱이잖아. 넘어가자. 네 동생 올라갔어? 응. 너도 죽어. 너가 대신 죽어. 이게 대살이에요. 대살? 네, 대신해서 죽여버린다. 미친 새끼들.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경찰과 이 서북 청년회가 지목하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11월 9일에는 제주도청에 총무국장이면 누가 뭐해도 그 공무원 아닙니까? 좀 고위직 공무원이죠. 총무국장이. 네, 김두현이라는 사람은 또 뭐냐면 너 의심스럽다 해서 서북청년단 사무실 끌려가서 구타 살해 당합니다. 공무원을 서북청년단에 끌고 갔다고요? 예. 예. 그다 도청의 국장을. 도청의 국장을.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한마디 하면 잘 모르시면 지옥 전체가 지옥의 기관 중에서도 가장 악기 같은 지옥이 언제냐 하면 바로 4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진짜 정부 수립 48년 이후 10월달에 더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피와 학살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피와 학살의 역사로 대한민국 예. 이승만 정부를 시작했다는 예. 말이 맞군요. 예. 이게 대해서 그다음 6.25 때는 보도연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보도연맹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예.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승만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탄생 과정이에요. 이걸 기리는 게 건국적 하자는 게 말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군정에서는 이 정도까지 학살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통일 단정 단선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미군도 어느 정도 그거는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이 단독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반정부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와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제주 도민을 학살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10월부터 49년 3월까지가 예. 지옥도가 펼쳐졌잖아요. 6개월 정도. 예, 6개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새로 뭐냐면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가 됩니다. 경비사령부가라 전투사령부가. 이건 군이 만든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유재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유재흥은 일제 때 일본 육사 출신이야. 아, 유재흥이라는 사람도 일제 때 육사 출신. 예, 근데 우리나라 말 할 줄 몰랐어.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예, 사람이었어요. 애비도 신입하고. 저런 인간이 제주도 특전, 제주도 지구, 한 일본 사람이네요, 그럼. 그렇죠.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나는 한국말이 불편하니까 일본말로 해달라. 이랬던 작자예요. 저런 새끼들이. 유재흥이 왔어요. 그래서 유재흥이 이제 사령관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 6.25 때. 예. 또 이게 참, 하여튼 자기 사단을 절멸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교 전투 때? 네. 하도 무능해가지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무능해가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뭐죠 그 작전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한 핑계거든요. 전시 작전권이 유교에 넘어가는 네. 어떻게 보면 한 축을 담당했던 인간이네요. 네. 부자가 친일파 무능했으니까. 예. 부자가 친일파? 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친일파 사진에도 실려있고 유재흥. 예. 유재흥. 예. 예. 자, 이 와서 이제 이 단계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워낙 많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15,000명. 이제 이제부터는 진압과 선무 공작을 병용한다. 그러니까 또 얼레고 달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진압하지만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럼 아까 그과 채취. 네. 근데 아까 중상까지 초토화 시켜서 사람들이 해안지대 왔는데 해안지대에서 또 살비대가 또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됐어. 이제 안 죽일게. 안심해라. 하고 그다음에 빗질 작전. 싹 들어서 빗자루 슬슬 내려보낸 거 있잖아요. 죽인다는 개념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안 내려가면 네.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직 군대가 더 많이 투입됐지. 내려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피가 끝나고 났잖아요. 그 나서 49년 4월 9일 날 이승만이 제주도 오는 거예요. 49년 4월 9일 날 왜 네. 왔죠?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현지 시찰을 이제 온 거죠. 정확하면 한마디로 그 간에 있었던 자 1년 만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죽어갔는데도 외면하고 있다가 1년 그렇죠. 만에 제주도를 예, 방문을 예. 했어요. 예. 하고 나서는 오늘 이거 그 다음 한 달 뒤에 다시 50선거 재선거 하는 거예요. 아, 그 제주도에서 하지 못했던 예. 50대 못했죠. 선거. 6월 23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1년 만에 재선거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선거 시작합니다. 그 나서는 뭐냐 이 당시 아까 그 김달삼 대신 예.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이덕구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6월 7일날 전 사살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냐 지휘가 사라지면서 사실 무장 봉기의 지도부가 와야 됐겠네요. 예, 그렇죠. 사살로. 예.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요 선무와 빛을 작전하면서 하고 이덕과 죽는 요 과정이 거의 사실은 마지막 작전이죠. 제주 4.3 사건의 예. 마지막 진압 작전이 예. 선무와 빛을 예. 작전. 예 그렇죠. 한마디로 회유하고 쓸어 내리고 세상 예. 저기 산에서. 예.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그래갖고 내려왔거든. 그럼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됐냐 되죠. 빗질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나도 궁금해요.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 네, 내려와서 오는 것이 뭐냐면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다 이제 백길 두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왔는데 일단 처음부터 뭐냐 가둬가지고 제주읍에 네. 주정 공장 막걸리 주정 아시죠? 술 주정 네, 공장에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일부는 석방했지만 대부분은 전부 다 군법회로 보내버렸어요. 살려준다지? 돌려보내준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살려는 주되 뭐 죄를 안 묻겠다 네.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군법회의를 했단 말이죠. 군법회의를 했으면 자 두 차례 열렸어요. 군법회의가. 네. 현재 좀 학살도 많았지만 또 뭐 다 학살은 안 되니까 내려온 사람들 가지고 하면 48년 12월 달에 1차 49년 6월 달에 2차 이렇게 됐어요. 네. 총 한 2,500명 정도가 재판받았어요. 군법회의로. 네. 근데 네. 웃긴 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종원 씨가 네. 내려왔어. 네. 그 군법에 넘겨졌잖아. 네. 그 재판을 받으려면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를 받아야지. 네. 조서가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이름 갖고 하는 거야? 그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 대부분 재판 자체가 없었거나, 없이 그냥 감옥에 보내거나. 웃긴 건 감옥에 간 다음에 너 징역 5개월. 2년, 3년 때리는 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데도 5년이래, 너 3년이래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감옥에 갈 때 재판에서 때리고 나서 감옥을 가야 돼. 감옥 가야 되잖아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 주정 공장에 놨다가 군법회의 보내야 되는데 군법회의로 보냈는데 보낸 사람은 어떤 절차 거쳐서 재판받은지가 하나도 기록이 없고. 조서를 안 썼고 조서도 네. 없고. 네. 소송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법한 재판 절차가 없이 갔다는 얘기야.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재판조차 없이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감옥부터 먼저 가고 나중에 재판 받은 사람도 있다. 재판을 결과가 감옥에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면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했으니까. 너무 2,530명을 네. 네. 어느 정도면 이틀에 345명을 345 사형 선고를 때려요? 예, 이틀 만에. 그것도 이틀 만에 사형 선고 때린 게 문제라. 그 345명이 심사가 가능합니까? 사형으로. 아니, 어떻게 재판관이 그냥 바로 그냥 계속 1분마다 두드려도 345분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이틀 만에 345명의 심리를 사형 선고 하루에 심리를, 170명이야. 하루에 170명의 사형 선고 심리를 했다는 데 자체가 이게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전혀 보도도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광주 5.18 할 때 근데 바로 사형 선고를 때리고 바로 죽인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즉결을 해서 그렇죠.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언론에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보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 자, 그럼 일단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때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야.
그러니까. 하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난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지만.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죽은 사람을 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간 사람과 풀려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때 유교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49년 일이니까 갑자기 그렇죠. 이제 50년으로 넘어가면서 아, 1년, 이제, 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유교를 맡게 되는 거죠. 예. 유교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뭐라고 합니까? 이승만이가. 그 당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이제 감옥에 이종원 선생은 네. 감옥에 있어. 네. 이제 그 4.3 관계로. 4.3 사건에 어떤 예. 죄를, 그 형을 근데, 살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뿐 아니라 딴 데도 막 보냈어요. 네, 예. 딴 감옥에도 예. 워낙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잘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그냥 사상 관련자들이 전국 같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깜빵이 예. 부족하니까 막 예. 전국으로 흩어놓고 수감을 했었어요. 예. 자, 어쨌든 수감자. 네. 그 다음에 풀려났지만 요시차림들이죠. 한마디로 그 반정부 세력이라고 예. 낙인 찍힌 사람들. 어쨌든 있어요. 유기가 터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요시차림들 대부분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보도연맹. 보도연맹은 좀 들어보셨겠죠. 예. 그게 딱 바로 나오시네.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잘. 예. 일단 보도연맹은 언론 보도가 아니에요. 보호해서 선도한다는 뜻이야. 보호하고 선도한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보내주겠다. 요게 착하게 살자.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화 단체라고 했지만 반공 전향한 반공 단체인데 여기가 다 살교에서 들어간 거예요. 네. 또 좌익이 아니더라도 쌀 준다는 게 간 사람도 있고. 뭐 보리쌀 한 대 준다라고 네. 들어가고. 고무신 준다고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요. 그 이승만 정권에서 마을 이장 군수 이런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줬어요. 그래갖고 네. 이 사람들은 뭐에 사인했는지도 모르면서 쌀 주니까 사인하고 그렇죠. 고무신 주니까 사인했다가 나중에. 누가 사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세 그룹이 있다. 감옥에 있는 그룹이 있고. 예. 나와가지고. 풀려있는 사람들.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 예. 보도연맹에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또, 여기는 당사자만의 당사자의 가족도 있겠죠. 예,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잡혀갔는데 또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연좌제. 연좌제. 연좌가 아. 된 사람들. 자, 이게 이 유괴가 탁 터진 거예요. 딱 터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도연맹 가입자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감옥에 있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요시찰자나 예. 입삼자 가족 입삼자 개발 연좌제 이들을 전부 다 예비 검축해서 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 제주도 안에만 한 1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많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교 터지잖아. 그 이승만이가 없애라 했잖아. 죽여라. 다 죽여. 그게 네. 보도연맹 네.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교 난 지 한 달 만에 제주도에서 세 번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6.25가 6월 25일날 일어났는데 제주도에서 세 번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월 29일. 6.25 그러니까 한 달 만에 7월 29일날 첫 번째 학살. 그 다음에 8월 4일. 8월 4일. 일주일 후에 8월 4일. 네. 네, 8월 20일. 보름 뒤죠. 보름 뒤에 8월 20일날 세 번째 학살이 일어납니다. 네. 각각 처음에는 서귀포에서. 7월 29일은 서귀포. 그 다음에 이어서 제주도 제주항 알죠? 제주도. 제주항. 예. 앞바다. 예. 바다에다 수장시켰다 얘기예요. 제주읍 비행장. 비행장. 네. 그 송악산 섯알오름. 섯시장. 그건 안매장 느낌이 오네요. 예. 그래서 뭐냐면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되거나 안매장 됐어요. 좀 이렇게 잘 모르시면 야. 제주도 자주 가는 관광지는 다 학살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여러분들이 가갖고 어디 오르시고 그런 데가 다 학살지래요. 네, 여기가 대표적일 뿐이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정방 폭포인가? 저기, 그, 천지, 아, 무슨 폭포죠? 천지암 폭포 있고. 예. 그, 여기다 채워놓고. 쏴서 폭포에서 다. 아, 폭포 위에서 쏴갖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학살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폭포라고 하는 데는. 네. 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뭐 한림 해수욕장 마찬가지고. 기가 차네요.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장님, 요 1, 2, 3차의 학살 보도연맹이나 이 사건은 몇 명 정도가 죽었습니까? 1120여 명이죠. 그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대부분 다 죽었다고. 정확하게는 그 대전을 다 못하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예비검찰된 자의 대부분이 다 죽었다 봐야지. 기적적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죽은 거죠. 수장, 총살, 안배장이에요. 그러니까 알뜰한 비행장 근처에도 보면 또 있고 네. 제주도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끔찍하죠. 자 이렇게 해서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불순문자에서 또 잡아들여가지고 휴가로 잡아들여서 만약 하게 되면 군대도 넘기겠죠. 전쟁이 네, 나서 전쟁 상태니까 네? 네. 또 죽이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감옥에 없었던 사람의 비극이야. 밖에 나가 감옥에 없어도 이렇게 죽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멀쩡했겠어요. 그러니까 각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던 사상 관계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엄청나게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다 제주도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전국에 이 사상에 관련된 수용자들을 보냈더니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을 최초 제일 처음으로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차별 학살이죠. 이게 특히 4.1 그 뭐죠 우리 그 뭐냐 일사후퇴 때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엄청나게. 예. 얘네들이 북한군으로 합류할까봐 그렇죠. 다 죽였다 그러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전국 각지의 행무소에 있던 4.3 사건 관련해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 예비검소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했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하고 바로 예비검속이라는 게 사상 검증이었나요? 6.25 때. 나 미리 잡아드렸잖아요. 하고 보도연명원들 또는 그다음에 이, 그 입산자 가족들. 연좌제로 시키고. 네, 이쪽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 감옥 있는 사람 합치면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죽습니다. 제주 시민이 또 3,000명? 네. 여기 15,000명 죽은 거에다 또 3,000명?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신은 하나도 지금까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시신은 어디 안매장인 거예요? 네, 그다음 전에 한번 또 학살지에서 나왔는데 뭐냐 뼈가 섞여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백조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학살이 됐는데 뼈가 다 섞여 있으면 한꺼번에 집단 학살돼서 한꺼번에 묻어버리니까 뼈가 섞여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 뼈가 여러분들 학살을 한 매장을 했는데 뼈가 막 수명 그러니까 한 명씩 죽인 것도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덩이만 놓고만 써놓고 묻어. 누가 누군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야.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했냐 백조 일손지묘. 백조 100명의 조상의 후손 하나다 이해합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다. 백조 일손지묘.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가 합니다. 그다음 6.25가 이제 1950년 되면 네. 이제 전투경찰 사령부가 또 설치돼. 네. 근데 여기에 하고 1953년이 되면 예. 저 무지개 부대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레인보우 아미 나오죠? 네, 예, 여기 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여기 무지개 부대라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네. 박창암 소령. 예. 예. 대유격정 특수부대 무지개 부대 부대장 박창암 이렇게 나오죠. 이 박창암의 사람 알아야 돼요. 네. 이 무지개 부대는 쉽게 말하면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레인저 부대. 그러니까 한라산에 투입돼가지고 찾아서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막 특전사에서도 그렇죠. 그 요인 암살 뭐 네, 이런 특전사예요. 부대들.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한라산 작전지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박창암 소령이 이끄는 특수부대예요. 이 박창암이라는 사람이 뭐하던 사람이냐면 일제 말기에 간도 특설대에 들어갔어요. 아휴. 간도 특설대에 들어갔던 놈이면 한경도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간도 특설대는 원래 왜 만들었냐? 1938년도에 예. 만주에 있는 최후의 조선인 항일 빠지산을 잡기 위해서는 조선인은 조선인들이 잡아주게 된다.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장교의 절반이 조선인. 그다음에 하사관 100%가 조선인 지원자. 사병도 징병제 이전까지는. 100% 지원자. 네. 이 당시에 박창암 바로 장교를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마지막으로 훈련받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소위까지 임관하고. 한번 간도 특설대 출신이에요. 뭐 5.16 쿠데타 때는 5.16 쿠데타 때는 이른바 혁명검사가 돼요. 얘가요? 예. 검사가 돼요? 혁명검사. 5.16 군사혁명검사. 군사정보니까. 예. 그다음 나중에는 박정희와 김정필의 알래스카 토벌작전, 함경도를 알래스카라 불렀어요. 그 토벌작전에서 이제 뭐냐면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나와요. 또 박정희가 이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하면서 잡지를 만들어요, 이 박창암이. 잡지요? 네. 그게 언론. 자유란 잡지야. 우리 자유란 말씀은 다 숙골인 거 아시죠? 네. 자유라는 잡지를 내요. 이게 군납 잡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군부 극우 잡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대동의 대고구려 얘기하고 나와서 군부에서 뭐냐면 대동의족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환단고기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그 무지 개 같다고 아직 저게 표현 누가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해서 나온 한 사람이에요. 이 무지개 부대에 있을 때 사진 보면 눈에 살 대검을 꽂고 말 텐말에 앉아 있는데 눈에서 살기가 돌아요. 오,
참 박정함. 예. 한라산에 투입해서 진짜 예. 숨어 있는 것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였다. 예, 그렇죠. 악랄한 사람이네. 예. 그렇죠. 무시무시한 사람. 그 왜 그 사람이냐? 간도 특색에서 바로 그런 독립군 최후의 그 색출해 갖고 잡는 사람이. 바로 게릴라 전문이잖아요. 얘가 아닙니까? 대 게릴라전 전문가인 거예요. 예. 상황하면 우리 여순 때 이제 여순 때 여순 때 이제 밭에서 상직한 부대가 있어요.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신현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신현준. 여순 그 당시 사건 때? 예. 이 사람이 그때 상주작전 했단 말이에요. 해군들 데리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해병대예요. 근데 이 신현준은 뭐냐? 바로 일제 시기에 간도 특설대란 부대의 창설 요원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박정희하고 같이 만주군 제8단에 있었다가 같이 귀국한 사람이에요. 자, 이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뭐,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 따서 이 친했던 사람은 반공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954년이 되면, 네. 한라산 금족지역, 네. 접근금지지역이 전면 개방됩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을에도, 우리 돌담을 쌓았어요. 성처럼. 예. 뭐, 인대한 요새 비슷하게. 예, 예. 이게 원래 만주에서 그렇게 안전가옥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게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돼요. 오. 왜냐, 제주도 경찰서장이 원래 만주에서 그 같은 사람이야.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철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예. 이제 없어지고, 됩니다.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1957년에, 오원권이라는 사람이 생포됩니다. 오원권. 원권. 오원권.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57년도 이제 나중 이야기. 무장대원이었죠.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싸운 사람이네요, 저분은. 이때 싸웠다기보다 숨어 있었다 봐야 되지. 숨어 있었던 사람이나 안 걸리고 그래도. 예. 그래서 이른바, 망실 공비가 된 거죠. 최후의 무장대원이었어요, 저분은. 예,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예. 뭐 그냥 한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산속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고 그래서 총 7년 7개월이다. 제주 4.3 항쟁은 저는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7년 7개월 동안의 대학살 기간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이죠. 여러분들 저도 어설프게 알았는데 오늘 듣고 나니까 제주 4.3 사건은 이게 뭐 잠깐 하루에 일에 벌어진 뭐 일주일에 벌어진 학살 사건이 아니라 7년 7개월 동안 일어난 미군정에서부터 이승만 정권을 거쳐 유교가 종식된 이후까지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제주도민의 대대적인 학살 사건이었군요. 네.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얼마나 돌아가셨는가, 죽었는가, 희생 급해. 자. 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좀 볼게요. 네, 이건 어쨌든 네. 규모란 게 사람 인명이란 것을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네, 네. 희생과 피해,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 14,028명, 실제 피해자 25,000명에서 30,000명가량 된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읽어요? 네네. 아니, 그건 됐어요. 저 위에 거? 예. 가해별 통계. 누가 이제, 누가 죽였는가? 그 수많은, 그 2만 5천에서 3명 명에 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세력들이 많이 죽였나? 가해별 통계, 토벌대 78.1%, 1,955명. 이거는 위원회에 신고된 숫자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죠. 무장대 12.6%, 1,760명. 저 무장대라는 건 그,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게릴라죠. 게릴라, 그 군인들인가요? 이게 무슨냐, 토벌대에 의해서 죽였다 그래서 우익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익. 군경 성청년단이 거의 80%를 죽였네요. 예. 그 다음에 공란이라는 건 뭐죠? 누가 죽인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그럼 예. 무장대는? 군인? 무장대가 우익을 죽인 거죠, 우익 인사들을. 아, 오히려 이제 그 저항하던 세력들이? 예, 근데 10대 1인 거죠. 정말. 거의, 숫자가 거의 10대 1 가까이 되고요. 공란을 제외하면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 산출하면 86.1% 대 13.9%로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 네, 다시 말하면 이게 미군 보고서네요. 아, 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현재 위원회에서 4.3 있잖아요. 그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는 신고된 숫자 있잖아요. 네. 신고된 숫자 가운데서 보니까 토벌대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 네. 무장대에서 죽었던 사람들 해보니까 네. 78대, 쉽게 말하면 86,
그때 14점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네. 미군 보고서에도 토벌대에 의해서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 당시의 보고서하고도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미군 보고서.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우익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한 자체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얘기라고. 예. 86대 14라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보니까 10세 이하 어린이 5.8%, 814명, 6에다가 61세 이상 노인 860명 해갖고, 그러니까 노약자와 어린이가 죽은 비율이 11.9%. 그러니까 그리고 1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죽었냐면 21.3%, 2,985명이 여자가 죽었고,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과도한 진압으로 사실 싹쓸이를. 그러니까 10세 이하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12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살 밑에 어린이들. 10세 이하와 61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여성. 힘 넘는 사람들이거든. 여성 하면요. 합쳐가지고 몇 퍼센트예요? 거의 11.9%, 22%. 아니, 그러니까 여성까지 포함하면. 여성까지 포함은 33%. 네. 네. 33.2%.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 하면 무차별 학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근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국가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사과를 하고 왜 저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 가해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볼 거예요. 가해자가 누군가를 보면 이해가 가요. 네. 첫째, 무엇보다도 서북청년단이겠죠. 예, 서북청년단. 제일 첫, 이 서북청년단은 무심자에 잔인했었어요. 예. 주창으로 죽였다는 게 막. 참, 이게 보면 여성이 애기를 안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성을 죽이면서 애를 보는 데서 갈라 죽이고, 뭐, 애기까지도. 그, 악귀였다는 게 애를 거꾸로 들고서 대검으로. 대검으로? 예, 해버리고. 하여튼 이 서북청년단이랑 끔찍했고. 그다음 군경이죠. 군만이 아니라. 예, 경찰과 군이. 예, 경찰과 군이죠. 그 다음 대통령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주옥 같은 시기가 있었죠. 네. 바로 그때는 구연대장. 그죠? 송요천부터, 그죠? 네. 이연대장, 한병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제 민간 학살이잖아요. 네. 바로 19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전체 이상의 80%. 전체 제주도 희생자의 80% 이상이 6개월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서도 송조천과 한병선 이 두 개 용서할 수가 없죠. 이야. 근데 더 큰 문제 최종 책임자는 이승만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니까. 예. 네. 왜냐 이승만 자신이 일단 겸용을 선포했죠. 그렇죠. 겸용 아까 48년 11월 17일 선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해 연말에 해제가 됩니다. 12월. 한 달 보름가량 계엄령이 예. 선포되어 있었네요. 이때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계엄령이 그 당시에 계엄령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계엄령이 없었어요. 계엄령 예.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내린 거예요? 대통령. 조선총독부에서 일제특법으로 쓴 거예요. 조선총독부에서 쓰던.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때서 엄청나게 마구잡이로 이게 그 학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엄령이란 그래서 군의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계엄령 자체도 뭐냐? 대한민국 정부 그 당시 계엄령이 이라는 법 자체가 없었구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법을 끌고 온 거야. 일제 잔재에 의해서 또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를 예. 청산하지 못했으니까 또 일제 잔재에 예. 의해서 죽었구나. 근데 계엄령이 48년 12월 31일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 49년 1월 달에 계엄령은 해제했지만 강력하게 진압하러 갑니다. 다시 예,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럼 미국은 빠졌느냐 이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미국은 이야기하는, 왜 저렇게 방조하고 있었나?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예, 책임. 왜냐하면 예. 미 48년 8월 10월까지의 그 이른바 토벌이나 진압의 주체는 미 군정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시작한 사건이 4.3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들이 사실 뭐냐면 합의할 수 있는 것도 그죠. 오라리 사건 같은 것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계속 조작해갖고. 제주도를 아예 레드 아일랜드라고 얘들 불렀어요. 빨갱이에 그래서 아예 싹 날려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됐고 실제 그다음에 미군 대령이 와서 현지에 그죠 사령관 대령이 와서 지휘했지 않습니까? 진압 지역정을 네. 하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승만 때는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미 군사 협정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이승만이 갖고 있었겠죠.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 아
안 넘겨줬어요 그 당시. 예. 우리가 다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유했죠. 한미국 군사협정에서 작전 작전권, 작통권이라 작전 통제권. 작전 통제권. 그거하고 제주 진압할 때 실제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럼 결국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해준 거네요. 예.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번 되면 이렇게만 끝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뭐냐면 말단으로 보면 서북 청년단 때문에 군 경찰 예.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과 미국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네. 여기 이제 연좌제가 걸려버리잖아요. 맞아요. 연좌제가. 그 가족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성격은 뭐냐? 그래서 이승만은 흔히 독재자로 이야기하는데 이 제주도 4.3을 봐도 느껴지고 보도 연맹을 보면 알잖아요. 네. 코리안 킬링필드. 이게 진짜 한국의 학살 범이에요. 세계사적인. 세계사적인. 옛날에 보도연맹 할 때 너무 많이 죽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미국도 야 너 똘짓 그만하라고 말리잖아요. 한 2-30만이라고 나오는데 더 죽였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이 슬프네요. 제주도 4.3에 대해서 제가 큰 사실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오늘. 한 이유는 한번 풀버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 풀버전 한다는 것도 아니죠. 네. 마무리해보면 알겠지만, 아, 제주도 4.3이라 할 때, 처음에는 47년 3.1절에서 예. 관덕정에 있을 때 뭐냐면, 육지경찰이, 예? 민간의 학살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얘기는 그 행진, 근데 그것은 미군정이라든지 친일경찰들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것인데, 네. 일본에서 과도한 발포가 있었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3월 10일, 12일 과합에는 네. 직장인의 95% 참여할 정도로, 네. 이건 좌우가 아니었다. 네. 그만큼 분노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북몰이식으로 요즘 색깔로는 몰아붙이면서 네. 먼저 탄압을 해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 보냈다. 네. 2,500명이나. 네. 이것이 47년도 국면에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더 키워왔다는 거. 미군정이. 네. 이러면서 47년도가 되게 되면 분단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그렇죠. 47년도에 48년도에 2.7 구국투쟁이 나는데 이때는 네. 분단 반대를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미군정이 더 초강력으로 나가게 됐어. 하고 경찰을 지원시키고 네. 그다음에 서북 청년들도 지원시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강경하게 몰아치게 되니까 네. 하고 그다 50 선거까지 강경하게 되니까 네. 48년 4.3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3 봉기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봉기가 일어났지만 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봉기대 대장이었던 김달삼, 남로당 제주도 간부죠. 예. 하고 그다음에 구전대장 김익렬 사이 일종의 예. 신사협정 같은 협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장대도 이제 새로운 활동으로 예. 변화했을 텐데 방화 사건을 조작해서 그런데 예. 5월 1일 날 바로 그구 청년 단체, 그 네. 서북 청년이나 그 경찰들이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켜서 깽판 쳐버리게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예.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 끝내 그다 50 선거는 무효가 되고 예. 무효가 돼버리고 제주도에서는 예. 예. 되고. 그다음에 6월 23일까지 계속 그렇죠. 정부 재선거를 위해서 탄압을 했다. 예. 그래서 많은 분을 했지만 그것도 무효가 됐고. 무효가 되고. 예. 그 이후에 정부는 정부 수립위에는 예. 이제는 반 국가사법 폭도로 예. 규정되면서 이승만의 이승만이가 이제 미군정에서 예. 정권을 예. 잡으면서 예. 제주도는 반 국가사법 예. 그래서 48년 10월부터 예. 피해 지옥 예. 약 6개월 동안은 지옥도가 펴지다. 그것이 지옥도. 바로 구연대와 이연대에서 이런 학생인데 이것이 바로 전체 당시의 민간인 제주도 희생자의 80%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80%가 죽은 거예요? 예. 6개월 동안? 예. 그 위에는 이제 다시 유아적 강원 양식을 써서 하산 내려오면 살려준다. 살려줬지만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사형당한 그 어떤 그 재판도 적절한 재판도 적절한 소송법을 거치지 않고 사형당해서 많고 그다음에 감옥에 보낼 때도 네. 감옥에 보낸 다음에 나중에 통보해 준다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유교가 터지게 되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학살당해 죽고 학살당하고 나머지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요시찰 인물이나 또는 이제 또는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서 또 죽고 6.25 때 학살당한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알 수가 없다 너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라면 제주도 인구의 거의 10분의 1 10분의 1에서 네. 8분의 1 정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면 만약 100만 명을 학살한다 그러면 거의 제주도 자체가 피바다였다는 거예요 이런 학살조차도 뭐냐면
적법한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폭포를 철사로 묶어서 죽인다든지 뭐 계속 그, 안매장하거나 그 수장시키거나 네, 제주도의 관광 산업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관광지에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는 사실상 학살지였다라고 모든 명소지는 아니지만 모든 명소지는 아니라도 이런, 대부분의 폭포나 예, 이런 예, 또는 해안가라든지 해안가 이런 수장시키고 안매장하고 네. 그런 거였다 여러분들이 참 저도 들으면서 네. 참 우리 근현대사는 왜 이렇게 슬플까 슬픈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분노해야죠. 그러니까 이 소가에서 끓는 거죠. 네. 어? 자,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알다시피 서북청년단이나 군이나 대통령하고 미군의 책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던 게 문제다. 그렇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뭐 진상규명위원회 5.18부터 네. 시작해서 네. 제주 4.4이 만들어진 사건. 거예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가가지고 예. 이제 사사비서 공식 사과합니다. 유감입니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네. 유감으로 사과를 네. 국가의 잘못된 것이라고 공식 사과하는 그 순간 제주도 도민들이 일찍 다 울었다. 다 울었죠.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약수도 사삼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해서 나온 게 지금 사실도 제주도 사삼 평화 기념관이죠. 예, 예. 이게 있어요. 자 이제 해결됐나요? 끝났나요? 어떻게 아니죠. 제주도 가야죠. 가보셨어요? 가봤죠. 근데 여기 보신 분들은 얼마나 가신지 모르겠어요. 전 제주도 많이 갔어요. 저는 전혀 끝난 게 아니라 봐요. 저도요. 이거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뭐가 끝났어요? 아무것도.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가기가 불편해요. 예를 들자면 그 관광 코스로 관광 코스가 아니라 답사라는 코스 안 돼 있어요, 아예. 아 지금 이게 학살 현장들이 제주도 4.3 보고서를 26자에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제주도 4.3 그 평화 기념관을 네. 가서 보고 실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알겠지만 이렇게 뜻 있는 사람은 일부러 보지만 통상의 어떤 그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네. 제주도 한번 가서 갯돈 모아서 갔다 오는데 그렇죠. 2박 3일 정도밖에 더 가겠어요. 네. 그 제주도 낙원의 섬에 가가지고 까마귀 없는 꿈자리 산업대에서 안 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 많이 죽은 자리를 안 간다고. 아. 낙원의 섬은 2박 3일인데 그 낙원의 섬에서 그걸 봤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고 또 거기 가기도 불편해요. 공항에서 뭐 거기 바로 가는 것도 셔틀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 관광 코스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뺏겼죠. 예.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뜻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교과서 보세요. 네, 현재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 제주 4.3. 아, 이건 현재가 아니고 네. 2013년도에 네. 교학사 금전 교과서에 듣보잡 교과서 한번 있었잖아요. 네, 단 한 네. 곳만 채택, 단 한 학교 채택. 네, 한 학교 채택했던 거.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기존까지는 네. 노무현 정부 이래로는 네.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 4.3이라고 할 땐 민간의 학살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교과서를 자빨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교과서 자기가 됐다면서 뉴라이트와 숙골들이 네. 지들이 입맛에 맞게 만든 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잖아요. 고등학교 네. 곧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요. 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이 3.1절 기념대회에 남로당 제주도의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구호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대회 당일 모르고 아이를 친 기마경찰을 뒤쫓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고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많이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 이거는 둘 다 죽었다 뭐 이런 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걸 아시아 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또는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목숨을 반대했냐는 거예요. 자 뭐. 이 제주도 4.3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 무관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오늘 확인했죠. 예. 80% 이상은 전부 다 위기에서 죽었죠. 그렇죠. 아까. 예. 이거 아시고 보시면 돼요. 예. 1940년 좌익들의 3.1절 기념대. 좌익들의 3.1절 기념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건 잘못됐네요. 예.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예. 3만 명이나 모였는데 이게 무슨 예. 좌익입니까? 예. 그 한마디 하면
40주년도 3.1절 기념대는 극좌들의 네. 정치적인 집회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정치적 색을 띠게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쉽게 자핵들이 뭐냐면 정권을 임명해놓기라고 이렇게 해서 정권 다, 미군정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3.1절 집회 자체를 적색 집회로 보는 거예요. 네, 빨갱이 집회로. 네. 그래서 미군정에 도전하는 방국가. 근데 모르고 친 김학인체들이 꼭 모르고 친데 아, 아, 이것도 이게 너무 야, 진짜 이런 말을 쓰냐. 그치? 모르고 네. 아이를 친 이런 말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군중들이 경찰서로 몰려가서 발표했다. 제가 아까 분명했죠. 경찰서 가는 도중에 총을 쏜 거 아니에요. 경찰서 앞에서까지 가서 총 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도 뒤에서 맞았다며. 예, 그 총 쏘니까 놀라서 다 도망가는데 죽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15살짜리 초등학생하고 그다음 아기 엄마는 엄마가 죽고 죽었잖아요. 전부 다 전원이 다 등대에 맞았고. 예. 근데 마치 보면 폭도로 몰아가고 있죠. 아, 그러네. 좌익 집회와 좌익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네. 폭도, 폭동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저기도 웃기네요. 인민유혈원을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뭐, 그 구호도 있긴 있으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부러 북한을 예. 찾아가는 예. 빨갱이로 몰기 위한 예. 글로 보여요, 제가.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관덕적 사건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냐면 아. 좌빨 폭동이었어, 부득이한. 부득이한 경찰의 진압이 있었고. 예. 실수였어. 정당방위란 얘기죠. 야. 48년 50 총선거에 대해서 4.3 남자 주도했다. 쉽게 보다 이거 맞겠지만 앞에 여러 가지가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중요한 당시 사건을 수습한다 이상한데 지금 군 경찰이 수습한 겁니까? 토벌 진압이지. 진압한 거죠. 예. 무고한 많은 희생이 있었고 무고한 많은 희생인데 이때 무고한 많은 민간인에게 수습하는데 왜 희생이 있어요? 예. 그렇죠.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 사이다 하면 그냥 읽으면 뭐죠? 우익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참, 이미지가. 나쁜 새끼들. 예. 이게 그 박근혜가 예. 시도했던 뉴라이트와 박근혜가 만들었던 교과서죠? 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읽는 거예요. 제주도 4.3이라고 한 부분은 끝나지 않았다. 제주도 4.3 평화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 왜냐 4.3 사건조차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예, 방문한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사상 사건을 사상 폭도로 지금 폭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9년 네. 동안. 그럼 여기에서는 죽은 사람은 원한이 끝나 명예 회복이 안 끝나고 다시 오히려 다시 폭도로 되돌아가는 현실이 있다는 네. 거. 이게 이걸로만 끝나지 않죠.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또 있어요. 그 가족들. 예. 네. 맞아요. 죽은 사람들도 억울하죠. 왜냐 아까 30% 이상이 여자이거나 네. 아이거나. 할머니였잖아요. 예, 예. 노인들이었단 예, 말이죠. 30% 32점 예. 정확히 3% 정도 예. 됐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억울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게 억울하게 어떻게 돼? 빨갱이의 자손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들이 살고 있으면 그 마을에서도 우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익인데 좌익한테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빨갱이 새끼들 자손. 그렇죠. 이런 손가락 한 마을에 살 때 있어서 뭐냐면 우익 죽은 우익의 후손들도 하는 매칭은 있겠죠. 그렇죠. 숫자는 적다더라. 눈앞에 자익 자식이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뭐냐면 학교 교통할 때마다 기다려서 패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저 빨갱이 집이라고 해서 페인트로 빨갱이 새끼 다 때려 죽인다고 쓴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집단 같은 거 놔가지고 벽을 그슬러버려 태우면 안 되니까. 정말 국민들, 도민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그렇죠. 분열이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불안했다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납니까? 연좌제가 적용되잖아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취직도 못하고 어디 육사 못 가죠. 뭐 해 안 되잖아요. 81년대 돼서 연좌제가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또 1년에 몇 번씩 끌려가야 돼. 조사받고. 네, 조사받고. 근데 비행기 타고 카메라 먹어요. 해외 출국도 안 되죠. 예. 여기에다가 무슨 사건 나면 와가지고 혹시 먼 데서 오신 손님 안 왔나요? 제일 먼저. 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살고. 근데 얘도 못 견디면.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학교 가서 뭘 배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교과서에서 4.3 폭동, 4.3 사태에서 폭도들이 일으켰다면 뭐죠? 이걸 시험 본다는 게 내가 또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에서 가는 고통들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예. 그 공포 속에 살았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슬픔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침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그렇죠. 한마디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인데 그러면 국가만 책임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공동체, 대한민국의 공동체도 책임이 있다. 왜? 중요한 말씀. 우리도 뭐냐면 근데 가려면 약하지 마. 왜요? 하면
하여튼 가지만 알고 보면 빨갱이 집이다, 자기 집이다 하면서 우리도 외면했지 않습니까? 맞아. 빨갱이 새끼다 하고 외면하고. 그 역사적 피해자죠. 맞아요.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잘못했다 인정했지만 공동체도 국민들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네, 외면했던 거를 네, 좀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같이 알아야 아픔을 그들의, 느껴야 되겠네. 그쵸,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줘야만 된다. 어차피 원상 회복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미안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네, 네. 그 후손들에게. 이제 다시 그렇지 않을까 해야 돼. 근데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야. 이 약속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가장 효과적인 게.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근데 공식적으로 됐다 해서 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찾아가고, 알고. 야, 하고, 그것을 하나의 그 공식화 시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법.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교과서의 이상한 사건의 지금 같은 내용들을 네. 저걸 알죠. 이건 가짜. 가짜고 네. 이게 억울한 사건이었고 누가 원인 제공자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제주도 4.3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무고한 피해자고 희생자로서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노무현 정부가 해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4.3 폭동에서 4.3 사건으로 가는데 6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글자 고치는 우리 방송 제목이 오늘 4.3 잃어버린 이름을 찾았는데 네, 근데 아직 남은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 제주도 4.3은 민간의 학살 사건으로만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때 민간 학살 사건은 그 원인과 과정이 있었잖아요. 원래 제주도 4.3 사건은 뭐냐면 친일 경찰 네. 위군정의 네. 그다음에 그 잘못된 정책들, 네. 그다음에 이승만 이제 그다음에 분단, 분단 그리고 단선, 예,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 저항에 대해서 민간이 학살한 것인데 앞에 이런 사삼의 발목 원인과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성격은 없이 그것은 냅둔 채 한쪽에서 폭동이라 불고 한쪽은 희생자 사건이라 본다는 것.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군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상 오로지 피해자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사라져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만나면 제주도 사상 사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상 폭동은 더욱더 아니죠. 우리 선생님 생각할 때 사상. 사상은 근데 그 뒤에 이름을 다시 치워줘야 된다. 정당한 역사예요. 복권시켜야 된다.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는 정당한 이름은 뭐예요? 저는 아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내년에 70주년 됩니다. 70주년? 네. 그래서 제주도 4.3 정명찾기 운동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년 4.3 때 70년 될 때 본래의 이름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강주 사건하면 민간 학살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강주 민주화 운동하면 강주 민주화 운동이란 자체라는 성격 속에서 학살이 그 죽은 그렇죠. 사람들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예. 제주도 4.3 사건도 앞에 무엇이 분야에 따라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단순하게 죽은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아직 붙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네, 우리가 진짜 이 잃어버린 이름 우리 국민들이 찾는데 지금 제주 4.3이라고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름을 안 붙였는데 그동안 이 친일 수구 독재 정부에서는 4.3 폭동 그 60년이 걸리고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4.3 사건이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4.3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이거는 뭐라고 부르시 4.3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명강이었어요. 설마 진짜 제가 너무 길게 했던 아니요 해서 죄송한데 오늘 1시 20분까지 이렇게 명강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정말 제가 사진 이렇게 따분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저 집중도가 높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지금도 들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총 누적은 2,200분이고 총 현재까지도 331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런 많은 희생자분들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감개 이제 예의는 아니지만 네.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 실장님 하루가 넘어갔으니까 어제 그러면 10월 31일 생신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음주꽃이 예. 저는 그래서 제 이 말씀이자면 이 늦은 밤까지 끝까지 봐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내 인생의 큰 생일 선물이다. 고맙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왔었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같이 좀 말씀드리고요. 생일을 우리가 같이 지내 보냈네요. 저랑 생일 파티 했네요, 저녁. 그렇죠. 시사 타파가 생파가 된 거야. 예, 오늘 예, 제가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실장님. 그리고 영광인 건 내 개인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는 것이 제일 큰 생일 선물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근데 생신이신데 내가 너무 고생만 시킨 거 아닌가요? 아니요. 태어난 날 이 정도 값은 해야죠. 어휴, 시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문조 연구소가요. 여러분들 드디어 내년에 저 박정희 기념관에 맞서서 여러분들 자발적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시민 역사관이 여러분들 드디어 네, 내년에 용산이죠, 위치는 대충 용산이죠. 용산의 정확하게 시민 역사관 숙명여대, 숙명여대 근처예요. 숙명여대 근처에 시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범 효창공원 근처다. 효창공원 근처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효창공원 근처에 드디어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 역사관이 내년에 몇월 달 정도 개장하십니까? 3월 달에. 내년 3월에 개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올해 11월 달에 예, 보름 안에 이 역사관 잔금을 치러야 돼요. 예,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20억 원이 부족해. 현재 여러분들 좀 이거는 좀 많이 트윗으로 좀 날려주세요. 현재 시민역사관이 내년 개장을 위해서는 이 건물 임대 어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벌써 아직도 20억이 부족합니다. 55억 가운데 저희들 35억을 마련했는데 55억 가운데 35억을 여러분들 마련을 했는데 제가 후원 안내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 후원을, 그리고 자발적 여러분들 민족문제연구소에 그 정기 회원이 되어주세요. 네, 회원되는 게 최고의. 네. 네.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지금 촛불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촛불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반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민족문제연구소 딱 치시면요. 네, 실장님 어디로 들어가면 이게 좀 있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예요. 예.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가입이라고 있죠. 아니 위에 여기 회원가입. 예, 예. 예, 여기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후원자 그 여기다가 매달 얼마씩 할 거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예, 1만 이상. 예. 만 원부터 해갖고 자동이체 CMS. 현재 예, 회원이 몇 명이라 돼요, 실장님? 한 만 2, 3천 명 될 거예요. 만 2, 3천 명? 네, 예, 근데 보니까 저희들은 좋은 정부가 있을 때 거리를 둬요, 더. 거리를. 예, 왜냐하면 민주정부가 됐을 때는 예, 예, 오히려 우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박근혜 때 우리가 정부와 가까이 왔어요. 싸우느라고 예, 가까이 있어서 근접전하느라고. 근데 100% 정말 이런 거예요.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구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200몇십억이에요. 근데 새마을 체험관이 만들어져요. 예. 구미에 합쳐서 약 1200억 원이 지금 대구 구미시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이미 박정희 기념관이 있죠. 정부가 돈 줬죠. 네, 있어요. 서울시가 땅 줬죠. 네. 독재자 친일 독재했던 박정희한테는 천억씩 지금도 나가고 있죠. 이렇게 구미시에서는 반인 반신이라고 하면서 올해 예산 집행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쓰라리네요. 네. 근데 정작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하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친일 잔재소의 독재 수구에 대한 범죄 역사 기록관이에요. 단도 이런 데 전부 돈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리 여기서 가진 거 다 틀어서 하는데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해서 친일파 독재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천억 원씩 나가고 1200억 원씩 나가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우리 맨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외롭고 힘듭니다만은 저희도 국정교과서 싸움하고 박정희 기념관 싸우고 또 우리 자녀들 왔을 때 박정희 기념관 보고 역사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심리역사 박물관 가서 여러분들 우리 현재 제가 오늘 지금 봤더니요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이 12,924명인데 한 2만 명 정도는 돼야지 100% 자립화되죠.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100% 자립을 역사관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대요. 하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관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 개별적인 저기 계좌번호 같은 건 없나요?
회원가입은 아까 하여튼 들어가서 이제 쓰는 것인데 좀 까다로워졌어요. 왜냐, MB 때 시민단체 후원을 까다롭게 해서 막 쓰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서 좀 이렇게 했지만, 아까 회원가입 있었죠? 예. 연구소 위에 있고, 다시 위로 올려보세요. 예. 메뉴로 올려보시면. 예, 이거 회원가입이 있죠? 예. 있고, 이건 회원가입이고. 옆에 거? 예, 그다 다시 돌아가시고 역사 뭐 나 회원 가입은 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 그 용수 홈페이지 보면 후원 예, 후원 안 되겠어요. 후원 안 내. 예. 여기 보게 되면 전화번호 없어요. 계좌번호가. 아, 계좌번호요? 잠깐 그 역사관 후원이잖아요, 그거는요. 예. 역사관 후원 같은 경우에는 민족문제 연구소나 역사관 안무도거나 후원 우리 연구소가 이런 거 굉장히 뭐냐면 잘 못해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또 이렇게 모금엔 아주 젠병. 모금엔 아주 젠병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그냥 민족문제연구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요,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면 전화하셔갖고 민족문제연구소 전화번호만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예. 예,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좀 우리가 딴 거 못해도 저희 시사타파 TV에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 한 170여만 원을 후원했어요. 174,416원. 예, 174만 416원인가 저희 시청자들과 저희 그 회원들이 모금해서 174만 정도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에 그 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저기 민주시민들 후원할 때 많겠지만요. 우리가 적어도 박정희 기념관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민족문제를 다루는 이런 민족 시민의 자발적인 바른 역사를 가르쳐주는 식민지 역사 식민지 역사 박물관도 꼭 식민지라고 하자면 친일의 역사, 친일의 그다음에 역사. 유신 독재까지 다루는 거예요. 한국 친일파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말 안 먹는가까지 다 정말 합니다. 예,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표 전화는 969-0226. 예. 여러분들 민족문제연구소니까요. 예, 딴 건 몰라도 저희 시사타파 TV 회원분들 중에 저기 칠성칠우님이라는 분은 예. 가족 네 명이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뵙었지요. 어쨌든 후원 2만 명 네, 목표 도달할 때까지 저도 많이 홍보할게요. 예. 오늘 늦게까지 정말 방송 예. 고맙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하면서 잠깐 녹화 좀 끝낼게요. 네. 예, 우리 오늘 늦게까지 우리 여러분들 실장님 방송해 주셨는데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오늘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